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비글즈 이제 2일차 들어가는군요. 2일차. 상현 형, 상현 말했어? 이거 좀 여분다고 말했어? 아니 전화를 안 받아 이 새끼. 이거 조금만 정리해주세요 형이. 아니 그 형 괜찮나 지금? 뭐? 아 네, 지금 몸이 아프면 어쩔 수 없어. 아 아파도 와야 돼요. 아파도 와야 돼. 아파도 와야 돼. 만약 2시까지 연락 안 받는다? 정신이 들어가야 돼. 아, 우리 이게 맞아. 아, 근데 그 형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긴 하잖아. 가능한 거 있어. 지금 창현 형만 빠졌는데 그림이 약간 좀 뭔가 좀 어색하긴 해요. 창현 그래, 형이 와야 돼요. 완전체는 아니야. 아, 그 형 역할 그 감초 역할이 확실히 있어. 그 형. 일단 2시까지 안 오면 바로 전화 때리고 찾아가도록 할게요. 집을 모르는데. 아, 근데 창현 형 올 거예요. 올 거야. 그 형 무조건 올 거야. 올 거야.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 웬만하면 올까요? 책임감 말하면. 있는 사람이라서 올 겁니다. 예. 밥 시켰어요? 밥 시켰대. 뭐 시켰어요? 몰라. 아니 뭐야. 한식. 야, 찌개랑 밥. 찌개랑 그런 거 먹기로 했어. 갑자기 또 피자 오는 거 아니지? 아니야. 어제 피자 먹었는데. 어제는 미안합니다. 어제 아니야, 어제 저녁에는 괜찮았어요. 어제 순댓국 좋았어. 순댓국. 아 순댓국 먹고 싶다. 지금 아 백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카파치 형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보니까 예. 보라 리스트에 엄상 그 마이너지 마이너들 있잖아. 마이너들 마이너 BJ들이 약간 다 모여가지고 어제 그 전지현 그 챌린지 하고 있더라. 물놔두고 진짜 개새끼들. 그거 똑같잖아. 수박 고무줄 해가지고 챌린지 하듯이. 아 근데 어제 좀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저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어요. 마이너들 입장에서는 존나 철군 거야 그냥. 맞아. 마이너의 철군가 나온 거야. 고맙습니다. 소우님 고맙습니다. 8만 명? 9만 명? 어제 와. 근데 역대급이야. 아니 근데 정지당했다며. 아니야 정지 안 당했어. 정지 안 당했어? 그러니까 너무 좀 사람이 불안해 보이니까 운영자님이 떠가지고 물 조금 자제해 주세요. 아~ 아니 다시 보자 바꿔. 아까 그 나 갈 때 불침번 할 때 봤는데 원래 그런 컨셉이 아니던데? 원래 정상이네요? 갑자기? 아 정상인데 갑자기 그런 거야? 이건 컨셉 잡으신 것 같은데? 제이 약간 쇼리 느낌 났어. 아 제이? 제이의 철군지. 아니 참기름을 씨발 여기다 발라가지고 이거 빨아 도드랑이 빨아 빤다니까? 형이네. 아니 살다 근데 그러니까 내 감성이었다. 살다 근데 운영자가 물 통제하는 건 처음 봤어. 와 물을 통제하더라. 그러니까 아프리카 여러분도 확실히 십선비이긴 해요. 십선비긴 합니다. 맞아 십선비야. 아니 물을 왜 못 먹게? 물 통제를 왜 하는 거야? 물 중독도 있다 그래갖고 물 너무 많이 먹어도 건강에 안 좋다고. 아니 너무 억울하 끌려서 몇만 명이 보니까 통제를 시키는 거지. 그거야 내가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거든. 커피 이제 100잔 뽑아하는데 커피 10잔 먹을 때 방종 때렸어 운영자가. 왜? 몰라 나도 커피 많이 먹으면 뒤인다고. 그래도 내 랩했잖아. 캠퍼고. 아 너 건강 생각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랩을 하니까. 어 맞아 그때 그거 그 명랩 탄생한 거야 그거. 운영자 기술에 커피래. 아니 그때 랩 존나 그 프리스타일을 잘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랩을 못해요? 아 근데 형 예전에는 존나 잘했는데. 아 우리 알죠? 녹음할 때 이 새끼 랩 저는 거 봤지? 맞아 아 형 녹음을 몇 번 한 줄 알아요? 한 열 번을 했어. 나도 랩 교육 한번 시키자. 아니 잠시만 당신은 난 이게 방송을 하면 목이 맛이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는 자동적으로 이제 왜냐면 우리는 목을 많이 쓰잖아요. 형님도 노래 지금 딸리잖아 솔직히. 아 난 성대 결절이라 그런 거고. 아 내가 볼 때 얘는 좀 장비 탓아. 장비가 좀 좋으면은 거기에 딱 맞게 하고 장비가 구리면은 안 돼. 시집에서 하면은 좆도 안 돼. 뇌가 굳었어. 그래. 그래서 이제 랩 빠르게 하고 막 프리스타일 잘 안 돼. 맞아. 예전 같은 데는 약간 좀 그 약간 좀 진짜 힙했는데 요즘에는 아까 형 약간 좀 절던데 진짜로. 아 저는 게 아니라 이게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저는 듯이 느껴지는 거예요. 레이백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베이식 씨 한번 섭외해가지고. 베이식? 베이식. 베이식 씨는 요즘 많이 내려놓으셔가지고 근데 그 사람 안 나올 걸? 너 알아? 아니 섭외 가능할 거야. 래퍼잖아 래퍼. 오 얘는 좀 은근히 막 그런 거 좀 많이. 아니 근데 나는 랩 쪽은 잘 몰라가지고 그냥 래퍼인 것만 아는데. 베이식 씨 나중에 섭외해가지고 철구 랩 한번 교육 한번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물타기 좀 쳐내주세요 같이 할 때는. 물타기 쳐내세요 여러분들. 물타기 쳐내. 아 물타기 하지 마세요 여기서. 아, 한마디 해라 제대로. 그만해 얘들아 여기서 물타기 하세요. 아 꺼지세요 그냥. 이 새끼가 어디 안전이라고. 처음에는 약간 누구야 이제 하는데 이제 슬슬 이제 견제 들어간 거 같아. 아 이제는 안 통하죠. 그렇지. 어제는 좀 신선해서 우리도 혹해가지고 누구지? 깜짝 놀랐었는데 이틀 차는 다른 컨셉 준비해야 되지. 왜요? 아니 하고 계세요. 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뭔가 이제 어제 딱 느꼈어. 아프리카가 진짜 신선한 사람이 필요하긴 하구나. 맞아. 고였어.
아 솔직히 떠오르는 좀 이제 인재 중에 누구 한 명 뽑으라면 약간 밑에 있는 사람 중에 아 이 사람 씨발 내가 볼 때는 좀만 더 하면 올라올 잠깐만요, 수 있다. 잠깐만요. 예. 이 새끼 채팅 금치거에 고트가 왜 있어? 이 새끼야. 아, 이거 네 방송인데요? 아 네 거라서 그래요. 고트랑 승량이 있던데. 아 자네 고트 예? 승량이는 왜요? 어. 아니 막 요즘 막 어그로 끌리고 막 그래가지고. 어. 아, 네, 고트는 뭐예요? 뺄게요 여러분들이 내 아이디였구나. 아 근데 태물은 왜 있어요? 태물? 예. 네. 태물 금치거에 태물이 왜 있어? 금치거에 태물이 진짜 이상하지. 진짜 웃기네. 이 새끼가 진짜 신점이었네. 아 금치거 하나 넣었는데 하나는 안 공개를 안 할게요. 어. 아, 이거 왜 있어요? 해명하세요. 아 말해요. 아 태물 왜 있냐고. 태물 왜 있어요? 아 자기 자신 태물이 아닙니까? 아 또 이런 식으로 정치 들어가네. 아니 태물이 왜 있어요? 아 이상하잖아요. 맞아, 당신이 설정한 거 아니야. 어. 네 방송 보고 그런 거야 개새끼야. 아 뭔 개소리세요. 나 방송에 태물 이거 도배되니까 복귀 첫날에 한 거야. 복귀 첫날에. 아 복귀 첫날에. 아, 복귀 첫날에 해놓은 게 아직까지 돼 있는 거야.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요? 진짜 그 복귀할 때 그때 4만원 찍었잖아요. 네네네. 그 시청자가 평생 갈 것 같았죠. 아 솔직히 당연히 거품 빠질 거 알았는데 아 그때 난 솔직히 만 다리 정도 유지가 될 줄 알았지. 근데 와 씨발 아프리카가 이 정도에 존나 막 경쟁이 개빡세. 아 저 켰다 하는데 며칠 동안 3만 다리 계속 찍고 막 그랬었어. 그래도 아 그럼 이 형이 약간 그랬었어. 아 근데 그건 있었어. 나 솔방 하면서 그래도 폼 괜찮을 때는 그냥 나 혼자 그냥 성접 창단 이런 거 하면서 나락지 땄었어. 나락지였어요 그때? 나락지랑 붙었었지. 그런가? 나락지 땄었어. 그래갖고 이 새끼 막 무리하고 그러다 나락지 기억이 없어. 나락 간 거야 이 새끼. 아 진짜로? 몰라 나. 나락지면은 그때 존나 잘 나갈 텐데. 몰라 그거는 뭐 신경도 안 썼어. 에이 진실은 여러분들 예, 나옵니다. 나는 예. 나락지가 진짜 어떻게 보면 역대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화제성은 진짜 X대박이. 왜냐면 대학 행사도 갔었죠 즉흥적으로. 아 제가 갔는데 바로 대학 행사에 불려갔지. 갔다가 와. 행사 간 게 아니라 갔다가 그냥 한번 서실래요 무대에 그래가지고 섰거든. 그리고 나락즈 그 뭐야 그 탄생 비하 자체도 그냥 감스트가 갑자기 나락즈 아니야 가자. 외질 아 외질이 갑자기 이렇게 하자고 갑자기 손을 모으면서 돼버린 거야 그게. 맞아 즉흥으로 만들어진 맞지. 크루였어. 아, 대박이긴 하다. 그래서 순간으로 심레전드야 그거. 나락즈 그리고 마음 방송 없지 않아? 아, 기대가 없었어 그냥 그 방송에 기대조차 없었어. 그냥 파급력이 좀 있어서 그렇지 기대조차 없었어. 그래서 그랬던 거야. 아 근데 그 나락즈는 누가 컨텐츠가 다 짰어요? 없었어. 아니 근데 컨텐츠 자체가 내가 장비 지원이나 뭔가 이렇게 뭐 그냥 컨텐츠 그냥 그 나오는 거 그 즉석으로 받아서 했지 컨텐츠가 네. 없었어. 그냥 노가리 까면서 시청자들이 주는 거였을걸? 계속? 그나마 외질이 조금 거기서 컨텐츠 역할을 좀 했어. 외질이 감이 좀 있어. 알잖아. 몰라요. 니도 외질 덕 많이 보잖아. 아 내가 외질 덕을 왜 봐요? 외질 좀 감이 있어요 확실히. 야 확실히 아 근데 그 이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왜냐면 내 옆에서 방송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의 어때 분신이에요 분신. 나의 감을 좀 따라하는 건 있어. 맞아 딴 데 있으면 외질이 퀸질 부르는데 옆에 보면 분신 소리 듣자 진짜로. 어 맞아. 어 외질 같은 그 와이프나 뭐 여자친구 있으면 진짜 방송할 게 좋을 것 같긴 해. 아 진짜 합방이지. 계속 할 수 있잖아 그래. 뭐라도. 아 제가 오늘 느꼈어요. 뭐. 아름 씨 같은 여성 옆에 있으면 진짜 방송 거죠. 아 내가 아름 씨. 와 나 깜짝 놀랐어. 아니 진짜 계속 듣는 게 뭔지 알아 얘들아? 그 막 디테일을 보여주는데 음악에 맞춰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만지더라. 아 진짜 그거 보고 나 진짜 간 또라이급이라 했어. 전국 노래자랑 부금에 맞춰가지고. 아 아름 씨 그리고 빼는 게 없던데. 어, 안빼 일도 안 빼던데. 오 진짜 아니, 방송가 개 또라이급이야 진짜. 아 근데 형 여자친구한테 형 욕 먹는다고 형이 그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나 많이 느끼던데. 많이 힘들었었지. 아 그래 뭐, 내... 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안 빼는 거야? 아 뭐야. 아 나 좀 얼마나 지랄을 했으면. 존나 궁금한 거 있어요. 뭐요? 어떻게 만났어요? 우리? 야 소령아! 거박이 일에서 처음 밥 먹어봐! 엄마 밥 먹어! 어. 아니 얘들 왜 다 현미밥 주는 거야? 현미밥 내가 먹는 거야? 거박이 일에서? 어. 쌀밥 줘 쌀밥! 아니야 이거 먹으면 돼 이거 먹으면 돼. 나 먹으면 돼. 아 드세요 형님. 드세요. 아 먼저 드세요. 아 너도 먹어 너도 먹어. 밥은 먹고 해도 되잖아. 오 나 흑미 먹을래 흑미. 11시간 남았는데. 와 확실히 근데 거박이 일이 재밌는 컨텐츠가 많아요. 왜냐면 예? 거박일 심레전드 이해준을 24시간 방송 살린 거는 거박일 군대 컨텐츠밖에 없어요. 맞잖아 얘들아. 어 그게 거박일이었구만. 거박이. 야 소령아. 내가. 아 빨리 먹어라 너. 먹어 소령 앉아. 자리가 없어가지고 상을 하나만 더. 이 때문에 개새끼야 저 새끼 진짜 억으로 끌리잖아. 아, 밥 먹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본부 할거 하고 먹을게요. 아 먹었어.
선생님 나 잠을 못 자 잠 못 잤을 텐데. 잠 거의 다 밤 못 자지 않았어? 잠? 나 나한테 이 형이 제일 잘 잤어. 제일 잘 잤어. 너 처음부터 끝까지. 4시간 잤어. 4시간. 아 얘가 잘 자야지 맞는 거야. 그래도 맞아. 네가 잘 자야지. 방송이 흥하니까. 찌개 없네. 야 찌개 한 개. 4인 1찌개네. 아 근데 찌개는 덜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여기 너무 적어. 너무 더러운데? 숟가락 다 여기 다 되잖아. 나 이거 좀 싫어하는데. 진짜? 나 그런 거 좀 안 좋아해요. 뭔가 입에 대고 입에 들어갔다 다 들어가잖아. 야 찌개 한 개 더 없어? 아 이거 너무 형 너무 적다 찌개가. 개새끼가 손님들도 족같이 하네 진짜로. 인정? 인정. 아니 미역국 미역국이라도 이거 하는데. 아 원래 근데 비비고 그거 맛있더라. 인정? 이게 에피타이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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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 난 적당히 먹었네. 다 같이 먹으려면 좀만 더 들땡겨. 자 소령아 와도 돼. 야, 너 좀 먹어라 임마. 우리 접시도 좀 넣어줘. 부족해 보이면은. 아니 아름씨 누가 먼저 고백했어요? 아름이가요. 아, 진짜 밝았지도 않아. 진짜 맞아. 진짜 개새끼들아. 연락은 먼저 누가 했어, 그럼? 연락 니네 남자지만 여자들이 봤을 때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매력이. 남자는 확실히 매력이야. 인정? 근데 맞아. 남자들은 매력이에요. 그럼 언제 했어요? 뭘요? 거박이 안 됐어. 예. 접시 좀 넣어 줘 하나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들어와, 들어와. 거박일 끝나고 바로 저희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 거박일 또 처음 만난 거야? 거기 있던, 거기 있던 BJ들한테는 다름이 그냥 저 뭐야 서울 그 저 강남 터미널에 데려다 준다고 뻥치고 바로 우리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됐죠. 아, 우리 남자네. 속전속결이네. 아, 밥 먹을 때 괜찮아요. 밥 먹을 때 편하게 먹을게. 그냥 지금 편해요, 지금. 아, 근데 형 좀 옆으로 좀. 미안. 어때 돼? 아, 시간 좀 먹. 와, 찢었다. 그냥 고기를 좀 떴다. 먹어. 나 찢었지, 찢었지야? 고기, 아니 형, 고기는 충분해. 찌개가 살짝 모자라요. 아, 개고기, 아 개고기래. 미안하다. 뭐야? 나 왜 방금 왜 개고기라고 한 줄 알아? 왜? 나중에 개고기 토론 한번 해보고 싶어서. 계속 찬반 토론. 끝으로 가봐요. 나 그런 거 괜찮은 거. 나 토론 이런 거 존나 좋아해요. 아니 토론이 재밌어 근데. 맞아. 토론이 재밌어. 어? 오늘 컨텐츠 토론 좀 넣으실래요? 나 진짜 나 웬만한 진짜 토론에서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요. 안 돼요. 왜 아프리카에서 네가 아프리카에서 왜 네가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솔직히 나 갖다 말할게. 말 잘하는 사람은 아프리카 다섯 명 꼽자면 첫 번째가 기누다. 말 잘해요. 두 번째 만만이 형님. 세 번째가 말 잘하는 사람은 세야. 네. 세야 형? 세야 형은 말은 잘하는데 토론을 잘한다고? 세야 말 잘해요 여러분들. 말 잘하는데 각 분야에 대해서 뭐 이게 말 잘할 수 있지. 난 솔직히 네 번째는 저예요. 이건 진짜 맞아요. 말 잘하는 거는. 응, 다섯 번째는 나일 수도 있어. 아니 막상 해보면은. 뭐 두대를 가지고. 지금 아니 나는 진짜 저 새끼가 저런 거 이해가 안 가. 아 형 아니야.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막 재미 주려고 말고 토론했을 때 내가 진짜 5인자 될 수도 있어. 야 존나 하면서. 아 진지 빨고 얘기하면은 나 잘할 수 있어. 무적 논리로. 아 근데 저 새끼 어디에 저런 말 하는 거지? 근데 외진한테 족발렸잖아 너 새벽에. 개소리지. 내가 족발랐는데요. 개소리 다 보고 있었는데. 아 내 형은 진짜 말하고. 거의 무논리야. 형 약간 좀 무논리로 약간 좀 계속 그러더만. 내가 봤는데. 와 나 진짜 씨발. 야 아 왜 해보자. 아 진짜 해보자 얘들아. 아 나 진짜 이걸 보여드릴게요. 아니 얘네들은 말을 못한다니까. 솔직히 여기서 그래 그나마 말 어느 정도 씨부리는 게 코트야. 그 대형님 기억나시죠? 약밥 당했을 때 그때. 내가 네 미친 것처럼 얘기하지 마! 자존심 상해 개새끼야. 넌 막말로 랄프급이야. 뭔 개소리야 씨발. 와. 아 여러분들 솔직히 내가 말을 좀 이제 몰입감 있게 잘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아 인정해 주세요 이거는. 솔직히 남순이 이소룡 미치예요. 솔직히 그 똑바로 다녔을 때. 예? 미친 새끼들 무슨 맨날 갖다 붙어. 어, 지가 뭐 말을 잘해서 지금 인기가 있는 줄 알아. 너 그냥 잘생기고 그 다음에 살짝 그냥 어리버리하는 그 럭키 기광이야 럭키 기광. 이 새끼 주제를 알아야지. 맞잖아 여러분들. 그래 이 남기광 새끼야. 어찌 됐든 주제 갖고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나는 토론 할 거야 진짜 이따가? 그러면? 하자. 할 거야? 해, 해봐 해봐. 왜냐면 해봐. 아, 코로나 때문에 10명 이상 못 모여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빠닥날 수도 있어. 근데 토론하려면 그쪽에 뭐 주제 있으면 거기에 지식이 좀 있어야 돼. 아 그런 건 말빨로 해야 돼요. 아무리 지식이 없어도. 이따가 뭐 개고기 찬반 논란 뭐 이런 거랑 해봅시다. 아 한번 해봅시다. 아무거나 다 해봐요. 개고기 찬반 논란 이런 거 하면 말 실수할 것 같은 막 이런 거. 아, 그런 뭔가 그렇죠. 뭐 트라우마 약간 생길 것 같아요. 야 소롱아. 왜 와? 제가 마이너즈 해봤잖아. 네네. 마이너즈랑 비그즈랑 다른 점이 뭐야? 마이너즈는 일단은 인류다라는 리더십. 여기는 철구 리더십이 없어요. 야, 너 신발 이왕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 파가냐? 그리고 계속 말해줘. 그리고 철구는 무논리로 존나 시부립니다. 그냥 머릿속에 나온대. 1초 만에 자기 머릿속에 나온대로 시부려. 그냥 자기가 머릿속에 아 푸파해야지 그럼 푸파해야지. 맞아 맞아. 맞아. 존나 사고 회로가 단순해. 맞지? 그 뒤는 안 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진짜 저도 할 말은 있는 게 저도 마이너즈 보라는 거 봤거든요. 요강에다가 음식해 먹던데요? 마이너즈 보라 언제 했어? 보라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김유다 형 집에서 만나고. 근데 김유다가 나한테 여러분들 뭐 자극적인 방송이다 말을 못하는 게 걔가 진짜 자극적인 방송이야 얘들아. 2초마다 씨발년아 나오지 요강에다가 밥 비벼 먹지. 맞잖아요. 자극적인 방송 거기가 원툴이에요. 어? 죄송한데 요강에다 한 적 없고 지 머릿속에 나온 대로 씹으리고 있어요. 너 영상 해가지고 요강 마이너즈 요강 그거 밥 비벼 먹은 거 있으면 어떡할래요? 죽을게요. 어? 야! 요강에다 한 거 있지? 그때 나 영상 봤거든요? 그거 접으세요 그거. 야 찾아내라. 네. 어 있어 마이너즈 한 거 있어. 아니 있다고? 제가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 뭐야 김유다 형 과학적인 걸 안 해요. 아 죽는다 그랬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그때 내가 내 방송 영상으로 봤거든요. 네, 기다리세요. 예. 네. 없대요 없대요. 근데 얘가 마이너즈를 합방을 했는데 모를 리가 있나? 그러니까 머릿속이 나온 대로 지가 요강이 있으면 요강이 나온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제가 방송으로 그때 봤었습니다. 아, 그 바가지예요? 아니요. 내가 아는 김유다 형은 절대 안 해. 아, 그렇죠. 그 요강 말은 거 절대 안 해. 밥 비벼 먹고. 치즈부터 처음 먹었다는데. 그래. 네. 그런 거 싫어해. 거기 이제 아가리가 80%지. 아. 마이너스 견제하세요? 아, 아니요. 김유다 견제. 아유. 왜 와? 지금 마이너스 부산으로 가세요. 가도 됩니다. 아, 또 왜 그러십니까? 또 왜 삐지고 그래요, 형. 형 이제 편 들어드릴게요. 편폭당해서 그래. 네. 안 돼 그래. 철구합. 아, 내 밥 먹을까? 약간 좀 터진다. 진짜 나 먹으면 안 되겠다. 아, 약간 좀 졸려. 졸려. 아, 씨. 아, 그리고 너 마이너즈 들어. 아, 그 뭐냐? 비그즈 들어올 때 유다 형이 뭘 안 해? 뭐라 하는 거 없어? 아, 유다 형이 그냥 열심히 하라고 어차피 그냥 1일 만에 잘린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든 말든 신경을 안 쓰세요. 1일 만에 잘린다 그랬다고? 그러다가? 네, 어차피 한 번 두 번 나가고 이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비글즈 오늘 건달주로 인해서 다른 크루가 존나 부담감 심할 거예요. 인정? 이건 맞아. 그거 맞게. 왜냐면 어때 보면 크루 지금 제대로 들어간 사람 비글즈밖에 없어. 맞잖아. 그치, 제대로 잘 계속 잘 돌아가는 비글즈밖에. 다른 크루도 24시간 한번 하고 할 거야 물타기. 아 우리 형이 존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오늘 NC게 그 결승이라더만. 아 나 그거 봤어. 그거 아는데도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기훈 있잖아. 최악의 세대. 무인도 갑니다. 아 종결승이에요? 무인도 아 종결승이야? 그거 있더라고. 최악의 세대 군대 그 뭐야 무인도 갑니다. 진짜야? 와 계획 짜고 있던데. 대단하다. 무인도 한번 하긴 해야 돼. 근데 진짜 기훈이가 만약에 최악의 세대로 무인도 살린다? 그러면 바로 따라갈게요. 바로 담배 갑시다. 이건 진짜 인정해야 돼요. 저 우리가 무인도 갔거든? 짤만 할 만한 게 없어요. 맞잖아. 맞아.
아, 무인도 아니 우리가 하면 했을 수 있는데 녹화로 한번. 아 녹화는 무조건 재밌어요. 어. 녹화는 재밌는데 생방이 존나 빡세. 안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했었거든. 이 새끼랑 나랑 자기 전에 녹화로 가서 우리 입사 시험 포기하고 녹화로 뜨고 오겠다고 했는데 이 새끼 진짜 답 없대. 답사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니 거기 뭐 못 들어간다니까 얘들아. 뭔가 들어가서 보여줄 그림이라도 많으면 뭔가 하겠는데. 맞잖아. 일단 방송이 안 터지니까. 아니 녹화만 하는 거지. 어쨌건 방송이 안 터지잖아. 시발 새끼야. 아니 녹화 녹화. 아 녹화인데 아 녹화. 아니 하는... 녹화를 왜 아프리카인데 생방송으로 해야지. 아니 안 터지니까 녹화로 한다는데 녹화도 보여줄 게 없다. 녹화하면은 보여줄 거 많아. 뭐 있는데요? 동굴 가서 저기 하기. 동굴 막혀 있었잖아. 동굴도 들어갈 수 있고 땅굴도 만들 수 있고 베이스 캠프도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 땅굴을 어떻게 만들 건데 그 해변간데요. 와. 아니 근데 형 있어. 녹화는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게 편집 편집이잖아. 녹화는 재밌을 수밖에 없어. 편집이 있다니까. 편집으로 살던 게 편집이 있잖아. 아, 해봐. 아, 그러면 해봐. 녹화 컨텐츠 해봐 진짜. 우리 여기서 밥 먹는 것도 진짜 녹화해서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무인도 다음 편에 녹화로 뜨자. 녹화로 뜨자. 근데 그때 휘방한다 우리 욕 존나 먹을 걸? 아 그럼 안돼. 녹화로 간다면 뭐 욕은 안 할걸? 녹화로 간다면? 근데 배 우리가 배를 탔거든. 확실한 거는 진짜 감성 진리잖아. 인정? 어 근데 채팅창 지금 녹화 올라오는데? 그래. 진짜 할래? 자 근데 형. 그럼 내일 바로 가세요. 야 형 이렇게 해도 나중에 그 녹화 다 하고 틀잖아? 어. 그럼 또 욕 올라와. 왠 줄 알아? 12시간 촬영하는데 이제 트는 건 30분도 안 되거든. 녹화. 아, 맞아. 아 그래서 욕밖에 안 올라와. 아 근데 그 30분이라도 재밌으면 좋지. 1시간. 아 근데 그걸 30분 찍으려고 또 집에 휴방했어? 5명이?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이런 게 시타산이 안 맞아. 어. 녹화 방송 여러분들 진짜 왜 이게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그냥 잘 유튜브 촬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4명 데리고 가잖아? 채팅창 없이 방송하면 아무것도 못해 얘들아. 그게 진짜 힘들어. 카메라 진짜 좀 힘들긴 해. 어, 아무 채팅창 없이 해봐라 그러면 못해요. 전인간 하는 겁니다. 너도 어제 그러던데? 예? 우리 어제 날프가 찍어준 영상에 그냥 모래가지고 이렇게 새똥구리 마냥 이지랄을 하고 있던데? 모래로 공 만들어가지고 웃으면서 나보면서 이러고 있어. 아, 난 뭐라도 하려고 물에 들어갔는데. 제발 대도 않는 걸로 맨날 정치 좀 그만해라. 아 근데 확실한 거는 우리는 아프리카 방송이 맞아. 맞아. 생방송 하면서 해야 돼. 라이브로. 맞아. 채팅 하나 채팅 하나라도 없으면은 진짜 어색해서 못하겠어. 맞아요. 어 유튜버들 대단해 지금. 근데 유튜버들 우리 대단하다고 느낀다. 어 반대로. 이게 녹화형 그게 있고 생방송 그게 있어. 능력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딱 시작한 사람은 이걸로 가고. 그래 구독자 수 막 200만 300만 가지고 있는 채널에서 유튜브에 생방송해도 500명밖에 안 봐. 아니 형이 유튜브 좀 따로 많이 찍었잖아. 유튜브는 촬영하는데 얼마 걸려? 한 2시간 걸리나? 30분. 와 진짜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유튜브가 개꿀인 거야. 와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야. 뭔지 알지? 그래 재미가 없는 거야. 아 그래 조회수도 안 나. 아니 이 새끼는 자꾸 왜 아니 미안한데 너보다 재밌어요. 아니 내 영상은 다 난 촬영해서 하는 거 없어. 난 생방에서 나간 걸 갖다가 그냥 하는 거야. 아 씨발 뭐라고 좀 말 좀 해라. 개새끼야. 밥 처먹으러 왔으면 그냥 밥만 먹고 꺼지던가요 그냥. 안 하면 욕 올라와요 이 씹새끼야. 음식껏 할게요. 아니 소룡이는 얼굴에다가 2천만 원 썼다 그랬나? 어? 어? 너 성형했냐? 코 눈 했습니다. 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정말. 야 갈아 엎었는데도 이 정도면은. 아 기억난다. 이 새끼 원래 마이너 자기. 성계야 성계. 마이너 자기 전에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 너 있었지. 네. 그때 이 새끼 뭐 난캠한다고 코를 막 한다고 해가지고 코 이게 붕대 감고도 방송했지. 와 진짜 씨발. 근데 너도 했잖아 씨발야. 너가 나보다 더 심해 이 새끼. 이 새끼 지드래곤 한다 했어 방송에서. 자기가 지드래곤 된다고 해가지고 양악하고. 아니 이 새끼 수술 부작용으로 침 발광을 떨었어요. 수술 부작용으로 침 존나 흘리잖아. 아 근데 이 형을 좀 잘 되는 때 성형했어. 어, 아 맞아. 옛날 봤잖아. 전에는 턱이 존나 꼴맹질었어.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병원 의사한테 지드래곤처럼 만들어 달랬어. 아 근데 나보고 뭐라 한 줄 아세요? 뭐라 했는데? 오그랜트 보니까 와 양악하면 이거 사람이 완전 달라지겠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GD랑 내 얼굴 비슷한 거 그 합성 사진 보여주거든? 이제 성형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 그 씨발 새끼 아니야 개구라야 양악시키려고. 나 그거 알죠? 수술 전후 사진. 와 나 어디 나 그때 호갱 당했잖아요. 너 존나 잘 됐잖아. 너 그 정지 먹었을 때 막 하고 다니지 않았어? 정지 먹고 나서 내가 그치? 양악하고 나서 유선이 찾아가가지고 달라진 모습으로 갔는데
바로 깔렸어요. 머리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성형 중에 제일 빡센 난이도가 양악 존나 양악 유튜브에서 양악 수술하는 거 생방송 봤거든 영상. 와 무슨 게장 껍데기 뜯듯이 턱을 그냥 와 무슨 찌끼로 자꾸 빡 뜯어냈는데. 아니에요 잘 모르 성형에 대해서 잘 1도 모르네. 나 영상 자, 봤어. 아니야 성형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코수술이에요. 코수술. 그럼 너 양악은 안 아파? 안 아파. 양악 안 아프다고? 양악 안 아픕니다. 근데 코도 안 아파. 예? 코도 안 아파. 이런 거는 둘이 해봤잖아. 이거 있잖아요. 코수술 중에 매부리 코 이거 박살 내는 거 있어요. 뼈 완전 그냥 네. 박살 내는 거. 그게 존나 좆대기 아픕니다. 안 아픈데? 예? 안 아파. 양이 존나 아프네. 양악은 근데 아프다고 해라 씨발년아. 나 해봤으니까. 아, 양악도 진짜 안 아파. 아무 다 안 아파. 아니 성형 수술 막 무섭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거 영상을 보면 진짜 무섭긴 해. 코 수술도 어떻게 하는지 알지? 코 여기 따잖아. 메스로 여기 따가지고 코 뒤집어 엎어지고 이렇게 하잖아. 그 존나 무서워. 내가 물론 내가 아픈 건 아니지만. 아 씨발네 밥 먹는데 좀 먹어 이 개새끼야. 나는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으로 성형 한 군데 하라 그러면 저 눈을 다시 하고 싶어요. 눈. 왜 와? 눈이 이게 12년 전 이제 속쌍꺼풀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더 해야 돼. 아 했어? 12년 전에 풀렸어. 지금 풀렸거든요. 그래서 항상 졸린 눈이야. 그래 나도 풀려가지고 최근에 했잖아. 아 형 새로 했어? 한지 뭐야 다시 똑같이 그 자리에 집어가지고 한 3달 됐나? 4달? 포경 수술한 사람? 아 여기서 안 한 사람 어디 있어? 아 역시 우리는 약간 좀 팔. 안 했어? 80년대 90년대 초라서. 너 안 했어? 아 존나 더러워 씨발 개더러워 진짜. 아 근데 이런 말 자연 포경인데. 근데 아네 그 포경 안 한 사람 특징이 있어. 난 자연 포경. 자연 포경. 항상 그러더라. 자연 포경 맞아요. 보여드릴 수 있는데. 아이씨 왜 봐. 보여줘 씨발려라. 나가 이 노포리. 그냥 왜 보라봐 이 씨발려. 아니 갑자기 그걸 뜬금없이 물어봐서 좀 놀랐네. 아 근데 포경. 포경 안 한 게 나는 더 좋다고 그거 뭐 들어가지고 더 좋긴 하대. 아, 그거 외국 마인드가 외국 마인드 느낌 이런 거나 뭐 난 개인적으로 동양인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양인들은 맞아. 작으니까 작고 작으면 그거 알죠. 그 남자도 알죠 끼는 그지, 거 그지 그지. 아 진짜 존나 더러워요. 소룡 숟가락 내려놨다. 아 한발 아니야 다 먹어 다행이지. 아 잘 먹었다 한 그릇 뚝딱 치우자. 오케이 빨리 창이 너 전화해봐. 전화했었어. 가야 전화해봐. 자 이제 여러분들 컨텐츠 할 건데 좀만 기다려주세요. 일단은 창현이 형 이제 올 겁니다. 2시까지는 와야 되는데. 일단 창구라가 필요하긴 해. 왜냐하면 여러분들 뭔가 토크할 때도 진행자가 좀 필요하거든요. 어? 맞아. 진행을 창구라가 해야 돼. 우리 중에 진행할 사람 없어. 맞잖아. 하면 안 돼. 욕을 먹을 수 있지. 아니 차균이 형 있어야지 좀 완전체로 이제 가긴 가지. 자 다시 한 번만 전화해 볼게. 지금 만약 전화 안 받으면은 모두 2시까지 못 온다는 거. 많이 아픈 거 아니야? 아 전 진행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아 이 새끼 진짜 진행하면 안 돼. 아 진행을 너무 잘하긴 하는데 드리퍼가 B니까. 아니 앞으로 아예 노인정이고요. 아 내가 볼 때 지금 이 정도 안 받는 건 안 못 일어나. 아주 아프네. 많이 아프네. 야 하면 불러야 돼 이거. 형 2시까지 진해. 오기로 했는데 이거 지금 연락 안 받으면 지금 안 받으면 이거 답이 없는데 이거 결단 내리고 가야 돼. 촉발 내려. 불러. 불러. 뭘 불러. 진행자 불러. 진행자? 네 친한 사람 있잖아. 아 최곤? 봄쪽인데?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게. 아 제가 진행자로 부르라고. 어제 나보고 봉쪽이라며 자꾸 올리지 말라며. 나. 어 왔다. 왔어. 여보세요? 아 신아. 네. 아 나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깼거든. 네네네. 방송 중이에요 형님. 아 그래? 네네. 차리고 갈게요. 네? 몸자리 좀 나긴 했는데. 아니 이거 쉬어야지. 이거 쉬어야 돼. 쉬어야 돼. 형 쉬어요 그냥. 이게 뭐 괜찮아, 몸이 형님. 이게 몸살이면은 아무래도 좀 저기니까 시기도 그러고 형님 집에 좀 쉬세요. 아 진짜 미안해. 아 괜찮아 형님 진짜. 얼마나 걸리시는데요? 가면은
한 시간 안쪽으로 갑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 네, 아, 쉬세요. 네. 어, 쉬. 네. 형님 아니, 쉬어요, 형. 형님 쉬어요, 쉬어요. 어, 쉬어. 아, 아 미안하다.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 네. 아, 공동제식으로 한번 얘기해 본가. 혹시나. 야, 그러면. 이거 하나 없, 한 명 없다고 안 되는 건 아닌데. 아니 근데 감초 역할이 존나 크긴 한데. 아니 감초 역할이고 나발이고 진행자가 필요해 하다니까. 확실히 필요해. 왜 나한테 지랄이야 개새끼야. 용룡 부르자. 용룡 부르자. 아 용룡. 아니면 MC 딩동이라도 부르자. 누군데요? MC 딩동 몰라요? 어 이 새끼 모르네. MC계 그 권위자. 누구요? MC 딩동. 딩동이 누구냐고요? 알아? 연예인 어? 행사라든지 이런 데서 딩동 형님이 다 저기 하는데. 노잼. 다음 진행자 누구죠? 아니 부르라. 형이랑 친한 사람 있잖아요. 자 아프리카 딱 진행할 수 있는 사람 딱 세 사람이 있어. 최군이요. 최군. 최군. 그 다음에 용느. 용느. 그 다음에 기누다. 기누다는 창원 살잖아. 어디서? 최근 부르자. 아 근데 진짜 존나 못해 봉준이. 최근 부르자. 아, 네. 라이브야 형 핸드폰 갖고 와봐. 아 진행 없어도 갈 수 있어. 하자. 아 있어야 돼. 이거는 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아 뭐지? 맞다. 그림에서 아 우리가 다 짜놓은 거 그래. 그러니까 짜놓은 그림에서 갑자기 한기가 사라지니까 우리 멘탈이 나간 거예요 지금. 아 뭔 아 맞다 마지막도 막 말 아 최근 전화해 볼게. 좀 크다. 왜냐면 이게 다 짜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야 임다 불러. 임다 진행되지. 아 아니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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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왜 왜? 아 지금 쉬고 있잖아. 쉬고 있어. 아, 아 그렇구나. 아 죄송합니다. 뭐 어쩌라고요. BJ들도 관심 좀 가져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어제 철탁기 돌리면 되잖아요. 안 돌려주는 수준. 아, 그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아 그래. 일단 최훈아 전화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최훈이 형 아, 진행 잘하지. 아 근데 진행이 아니야 근데 진행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있어야지 확실히 그 뭐 하는데 근데 다 빠다리낼 순 없어. 용능님 지금 방송할 시간 아니야? 주식 한창 할 텐데. 그지 리스트 한번 봐봐. 아니야 안해 안해 응, 안해. 야 이렇게 좋다 족단 내린다. 용능 잘났네. 아 용능 이 새끼 술 먹고 뻗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빅을 지면 용능가 맞지. 그림이 어울리긴 어, 하지. 최근보다는 용능 안 되면 그냥 가자. 아니면 다 취소시킬 순 없잖아. 아 근데 이거 하나 한 명이 탁 빠졌다고 이게 폭신 통 막히는 거는 좀 그렇긴 하다 이거 진짜. 네 방송 중입니다. 뭐 하세요? 한대 피고 올게. 한 대만. 예. 아 예. 예. 뭐 하고 있다고 뭐 하고? 아버지 낙골당 와 있대. 아버지 낙골당. 족단 내렸다. 족단 내렸습니다. 뭔데요? 그 거기 있어. 페이 주고 어. 행사 MC 있지. 그냥 불러. 아 근데 그 감성이 안 맞을 텐데. 어, 진짜 MC 딩동 불러야 되는데. 그럼 이젠 진짜 MC 딩동이 나와야 돼. 아 씨발 뭐야 이게 씨. 야! 잠아 MC가 아니야 야 아 나... 찾아보면 있는데 아니야 없어. 야 됐어. 그럼 하자 비글즈스럽게 가자. 비글즈스럽게 MC 남순 가자. MC 남순 여러분들이 그 맞지 최군 김유다보다는 MC를 못하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아프리카스럽게 잘하는 MC가 남순이. 오케이 오케이 맞아 맞아 가. 오늘 어떻게 보면 남순이 MC 실력을 보여줄 절호의 찬스예요. 좋지 좋지. 어, 오늘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지. 자기가 뭐 MC 잘한다고 하니까 오늘 한번 보여줍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근데 남순이 MC 보려면 좀 준비 시간 필요한데? 대사라는 거 좀. 아 맞다. 대본 써야 돼. 대본 대본 다 쓰잖아. 다 뽑아야 돼. 대본 써야 된단 말이야. 나 저거 나 진짜 계속. 아 그리고 우리 대본도 외워야 돼. 우리가 다른 대본을 치면 이 새끼 혼자 멘탈 나가지고 어, 대본대로 가야 돼. 그대로 가야 돼요. 어 다음 뭐 칠까? 이지랄해요 진짜로. 나 진짜 개깜놀한 거 말씀드릴까요? 아 말씀하세요. 아니야. 아니 결정했습니다. 우리 결정했어. 어. 진짜 최고의 MC를 모셨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그 우리 그림이 그 다 소화가 될 수 있나가 문제야.
그러니까 또 한 명 빠지면 또 그림 자체가 또 멤버가 또 주니까. 아 근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어. 아 이거 내가 이거 말하는 거지. 아씨 너무 채팅이 빨라서 렉 걸리는 것 봐. 아 맞네 그림이 이 사람이. 앞에 두 개는 뭐 어떻게? 아 이거 그냥 창구랑한테 말하고 이거 왜냐면 짜여졌는데 이거 창구랑 이거 와야 돼 이거 9시까지 9시에는 와야 돼. 아니 내가 제가 진행 같은 거는 그냥 어버버거리면서 욕 처먹으면서 하면 되는데 큰 거 아파도 와야 돼. 안 되는 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가 우리가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 하면은 욕 먹을까 봐.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거 아프니까. 이거 창구령 때문에 이사진이 이거 빠져내야 돼. 아프리카 이렇게 MC가 없지? 왜냐면 지금 MC 문제가 아니라 이거 창구라 형한테 맞고 나한테 맞는 거를 오늘 메인 컨텐츠 때 짜놓은 게 한계가 있는데 메인 컨텐츠를 빠져내야 된다니까 다섯 배 나는데. 그건 진짜 확실해. 창이가 아프니까 아니면은 그분 어때? 그 좀 유명하진 않는데. 아니야 지금 MC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녁에 저거 하잖아 형. 그거 아까 봤잖아. 아까 저거 하잖아. 저거 때문에. 아니 일단 몸 관리 잘하고 약 좀 먹고 자 좀 자라고 한 다음에 아웃시로 와야 돼. 그렇게 따르면 나도 존나 아파 지금. 목 존나 아파요. 예? 우리 다 목 쉬었어. 그래. 아 근데 우리 목 아픈 거랑 차원이 다른 수준이니까. 그래 수준이긴 한데 이거 왜냐하면 아니 이럴 거면 입사직 안 하는 게 맞아.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대로 다 짜놨는데 정치질이 아니라 아웃시로 와야 돼요. 알잖아 이거 룰은. 이거는 근데 형이 하는 거는 상관없어. 이건 상관없어. 저녁에 저녁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아, 내일 하는 거는 오바고요. 자녀란 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다 시간 내서 온 거야. 그러면 창현 형 지금 병원 가서 링겔 좀 링겔 좀 맞고 링겔, 9시에 한 번 와야 돼. 영양제 맞고 오라 그래. 어차피 올해 방송 안 할 거예요. 메인 컨텐츠 딱 한 번만 이거 창구라랑 나랑 어떻게 보면 맞춰서 이제 컨텐츠를 대박으로 짠 건데 우리도 조파한다고 여기 다 모였습니까? 맞잖아요. 9시에 딱 한 개는 이거 소화해야 돼. 창구라 형도 이것 때문에 완전 그냥 빠다내라는 거야. 그럼 형이 전화해 일단. 전화하자. 전화할게. 전화해서 9시로 꼭 와달라고 그 말하라고. 이거 와야 돼 진짜로. 보시면은 알아요. 볼만 알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막 아 왜 필요한지. 아웃시는 좀 가능하냐 물어봐봐. 이거 아니면 이거 메인 컨텐츠가 빠다리 내야 된다고. 병원 파업한다고? 아 조졌네. 간호사는 있다. 형님 아웃시는 아웃시. 형님 아직 병원 안 가셨죠? 아직 안 갔어. 아 근데 형 병원 가서 그 영양제 좀 맞고 우리 아웃시 하는 컨텐츠는 잠깐 와줄 수 있어요 형님? 진짜 정말 죄송한데 지금 MC가 너무 아니 MC가 아니잖아 이거는 MC도 그렇고 이게 좀 그러니까 그지 어 형님 그 우리 하기로 했던 거 하나는 이게 자리가 공석이면 안 될 것 같아 갖고 형님 혹시 영양제 맞을 수 있어요?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형 더 쉬어야지. 몇 시까지 가야 돼 그러면? 9시 반까지 와서 어차피 한 시간만 하면 되잖아 이거. 9시 그지 어 한 시간만 하면 돼. 말하지 말고 야 블랙해. 아니 욕할 게 아니라 이거 변수인데. 변수들 아니야 저것도. 변수인데 이게 이거 다섯 명을 위해서 그림을 다 짠 건데 이게 한 명이 여기서 뭔가 빠지면은. 그래 이런 거 아니 이러면. 이러면은 이게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이 되냐면은 아 입사진 존망했네. 이런 그래. 거 하나 진짜. 왜냐면 우리 다 멘탈 그래. 나갔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오라는 게 아니라 9시에 어쩔 수 없이 진짜 큰 그림 딱 하나 있는데 그거 한 시간만 오면 된다니까 왜 우리를 욕하냐고. 병신들이냐 너네?
말과 내가 우리가 계속 뭐 이사리가 해달래? 왜냐면 우리가 다 짰고 이것 때문에 우리도 방송을 포기하고 이사리가 다 모인 건데 한 시간만 이거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아 조금 좀 가라앉히세요. 네, 타이레는 너무 했어. 안돼 진짜 이 병신 새끼들이. 아 가라앉히세요. 가라앉히세요. 아 나 내 방송에 그냥 다 블랙이 때렸어요. 예? 타이레는 어땠어요? 예. 반만. 예민한 거 같으니까. 먹으면 또 졸린다 야. 아 존나 열받네 병신들. 자 일단은 뭐 남은 이거 30분 정도 저것만 오면 돼. 어 그러니까 저것만 오면 된다니까. 저것만 오면 돼. 왜냐면 딱 5명이 있어야 돼서 그래. 저것만 딱 오면 돼 여러분들. 마이크 잠깐 야, 마이크 이제... 잠깐 끕시다. 오케이. 상의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상의 좀 했습니다 잠깐만.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생각대로 한 게 틀이 빠다리 났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또 이제 5분 만에 끝냈어요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바로. 토론 나오는데 토론 나오는데 아 무슨 소리야 밥 먹는 줄 아나 비근즈입니다 아 그냥 할 말 없어가지고 밥 먹으면서 그냥 토론이 났다 이런 얘기 한 거야 그래요 아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그래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 그럼 토론할까요? 왜냐면 컨텐츠 딱 네 개 있는데 토론할까요? 아 여러분들 말씀하세요 아 지금 토론 한번 벌칙 걸고 해보자 한번 나 근데 코트한테 진짜 안 질 자신 있어 이거 결과는 시청자 투표로 투표로 가야 아 오케이 투표로 오케이 투표로 가야 아 일단 뭐라도 하자고 아 지금 에피타이저잖아 솔직히 지금 시간 10시간 남았잖아 아니 애들 이게 근데 없잖아. 네. 빠다리 나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원래 준비한 게 있는데 우리 존나 능력 없어 보이면 안 되니까 바로바로 바로 갈게요 아 바로바로 바로 가자 어차피 또 다른 거 따로 당하면 되는데 왜냐면 그게 비글즈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맞아 딱 당한 건 될지 간다 야 노잼이다 하지마 하지마 오케이 안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딱 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아 근데 잠시만요 코트 형님 앉아보세요 예 아니 근데 자신이 진짜 논리적이고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난 니네 초등학생으로밖에 안 보여 아니 까놓고 얘기할게 나 진짜 찐텐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니네 다 초등학생이야 니네 그냥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나는 좀 그래도 네. 지식이 있어서 아 지식이 있다 나는 이제 아무래도 그냥 좀 얇지만 넓은 지식이 있는 거지 아 그래요? 그지 그러면 나 한 가지 물어볼게요 뭐요? 동명상련이 뭐예요? 너와 같은 마음을 느낀다라는 의미의 그 사자성어죠. 오. 금목자흑이 뭐예요? 금목자흑? 예. 흑자일수요? 금목자흑도 몰라 이 새끼. 아니 이거는 지식 배틀 아니야? 이거는 그거는 토론이 지식이잖아. 아니잖아. 토론이잖아요. 이게 무슨 토론이야. 말도 안 되는 새끼야. 초등학교 뭐 지식 대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너 씨발 새끼야. 그럼 앞에 아프가니스 다 수도 뭐야? 수도 뭐야? 주도 모르면서. 아니, 이 새끼 존나 웃긴 게 동병상련 아는 거 알면서 나한테 보면서 동병상련 뭐예요? 얼마 전에 동병상련 봤구나. 이 개새끼. 내가 봤을 때 이 새끼 연지가 보는 책 있잖아. 그거 보고 나서 동병상련? 뭐지 이게? 연지가 연지야 동병상련이 뭐예요? 동병상련은 같은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 역시 연지 똑똑해. 아 역시 진짜 지금 발로 개발라. 아니 인정? 형들 인정? 인정. 아니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식 배틀 잘한다 했잖아. 지식 배틀하는 거 막 논리 배틀. 아니 논리 배틀. 이 양반 학력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 하다. 학력 어떻게 돼? 성지고 얘기했잖아. 씨발년아. 한 번 더 물어본 거 아니야? 이 씹새끼야. 시청자분들 모를 수 있어. 자, 그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토너먼트 식으로 가. 토너먼트. 토너먼트 식으로 가자고? 뭔가 계속 이긴 사람. 토너먼트? 우승자 정하기? 그래. 해. 시청자 좀. 좋았다 방금. 비글즈 진짜 이딴 누가 논리 배틀 누가 1등인지 방금 좋았어 진짜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1등 이거 진짜 야 꼴찌 벌칙 정해 꼴찌 알아가 나 꼴찌 알아가 진짜로 꼴찌 벌칙 정해 아 천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꼴찌 감사합니다 저 반대 바꾸고 아 꼴찌 벌칙 아무거나 하세요 저는 여기서 꼴찌 안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진짜 죽을게요 그냥 꼴찌 하면 나는 그럴 일이 없다 이제 나 왜냐면 왜 꼴찌 안 하는 줄 아세요? 왜요? 남상전이 있기 때문에 나도 여기서 한 3위 안에는 든다는 말인데 아 진짜 3위 안에는 무조건 든다는 말인데 야 자 이렇게 하죠 그러면 두 사람씩 하고 투표 받은 다음에 또 이제 이긴 사람이 계속 치두부 있다는데? 치두부 있어 아 진짜요? 아 치드부 있는데 주제 발작 버튼이야. 아 꼴찌 안 하면 되잖아요. 아 또 맞지. 난 먹을 수 있어. 아니 꼴찌만 먹는 걸로? 그러면 꼴찌만 먹는 걸로 하자. 꼴찌만. 아 골. 꼴찌만. 근데 이런 거 있어. 아 진짜 웃기려고 막 철구라 이 소리 막 붙었는데 이 새끼는 씨발이라고 말하네. 아 근데 아 그건 웃겼다고 뭐 말도 안 되는 거 불타기하고 하고. 그건 아니야. 그건 안 돼. 그지. 누가 몰입감 있게 말을 잘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투표를 하셔야 돼요. 진짜로.
자, 토론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할까요? 아, 인턴한테 시키긴 했는데 뭐 형이 뭐 토론 주제 하나 있으면 하나 줘도 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건 너무 급작스러운 거니까. 아, 이렇게 하자. 대진표를 짜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아, 1대1로? 왜냐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웃음을 어떻게 할 거야? 야, 포경이 노포경 노포경에 대해서. 포경 vs 노포경. 토론 주제 보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그럼? 답이 없는 그 토론으로 해야 돼. 내가 봤을 때. 어디 있다. 안 보여. 얼굴. 이런 걸 금방 생각을 하네. 와. 아, 미리 생각돼 있었던.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요. 야, 오케이. 앉으세요. 아니 뭐 다섯 명이 다 토론 다 들어간다고? 아니, 그건 아니지 않나? 근데 형이 원하는 걸 거는 1대1이니까 1대1로 할 거면. 왜냐면 다섯 명이서 하게 되면 진행자 없으면 이거 존나 오디오 물리고 그래. 맞아. 그래서 차라리 두 사람이 안고 우리 뒤에서 구경하고 대지표식으로 하는 게 나아. 그래. 그래서 결승해가지고 우승 혼자 정하는 걸로. 1대1로 하고 한다는 얘기지, 1대1로. 그렇지. 1대1로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진행하면 되겠네. 아, 500개 그렇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야 돼. 50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야지 여러분 오디오 존나 물려요. 다섯 명이서 하면 진행자 없어 오디오 존나 물립니다. 오케이. 얼굴 키 뭐가 그럼 이거 대진은 어떻게 할래? 사다리 탈 거야? 사다리? 사다리 타자. 한 명 부전승? 얼굴 키 생명. 오케이. 아, 너 소령이까지? 오케이. 다섯 명 해야지. 제발 첫 번 남상렬. 나도 제발. 제발 남상렬. 제발. 나 씨발 나를 족발. 꼴찌를 어떻게 정하는 거야? 그냥 형들이 보고 하는 거야. 아니, 패배자끼리 해 가지고 붙여 가지고 하면 돼. 투표 투표로. 토론 시간 지루하지 루즈하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5분? 5분 5분. 5분. 제발 남상자. 뭐야 이거 누가 바꿨어? 야, 에어컨 온도 좀 낮춰도 돼? 네. 제발 남상자. 아, 최대 낮춘 거구나. 아, 누구랑 해야 되지? 철구랑. 야, 남상자 이소룡 만나면 나 절대 안 줘. 자, 간다. 제발. 뭐야. 김성태 철구. 호트 남수 이소룡. 이소룡 나 있어. 개발라줄게. 개발라줄게. 나 있어? 나 있어? 개발라줄게. 근데 이거 형 이거 주제를 가려. 가리고 형이 한 개 빡 띄우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띄워. 갑자기 생각하면서 딱 나올 수도 있어. 한 편씩 털리죠? 형 이거 메모장 지금 가려줘. 가려주고 이제 갑자기 형이 한 개 빡 띄워줘. 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에이스 매치야. 100만 매치부터 가. 오케이. 씨발 이거 뭐 진행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것만 가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거 보고 미리 생각할 수도 있잖아. 자, 앉으세요. 토론 주제 뭐 이걸로? 아니고 우리 뒤에 토론 주제 뭘로 할까? 토론 주제 여러 가지 있는데. 아, 그냥 빡 그냥 앉아. 네가 원하는 토론 주제 정. 아니야, 이거 앉아. 앉아. 일단 첫 봤다 앉아. 그 둘이 앉아. 우리부터 한다고? 우리가 에이스인데? 네. 우리부터 해. 생명 연장 과연 몇 살까지 가능할까? 생명 연장? 이 생명 연. 아, 근데 이건 좀 갑자기 별로야. 주제 별로야. 이건 좀 뭐 딴 거. 급하게 짜는 것도 좋은데. 아, 그거 어때? 그 시청자 수가 방송의 재미의 척도인가? 좋다. 괜찮지. 인방 토론이니까. 둘 다 메이저고 시청자 수가 과연 재미의 척도일까? 오케이. 자, 먼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잠깐 지금 스타트 그 끊어주세요 시간. 자, 저부터 말해야 되나요? 아, 예, 말씀하세요. 저도 알겠습니다. 예. 일단 시청자 수가 과연 재미의 척도일까? 척도가 맞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재미라는 분야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재미라는 단어는 몰입감, 얼마나 웃음을 줬느냐. 그 다음에 재미를 줘야지만 시청자 수가 올라가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재미가 없으면 시청자 수도 안 올라가요. 무슨 재미. 아니 그거 아, 저 말해도 됩니까? 말해보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시청자 수가 과연 재미의 척도일까. 아, 재미의 척도는 약간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냥 그래도 이게 순수 재미 이런 걸로 따지면은 그래도 지금 이분은 철구라는 닉네임이 있기 때문에 몇만 명이 보고 몇천 명이 더 보는 건 있어요. 이분이 만약에 진짜 신입이었다 그러면 이분도 잘 안 봐요 여러분들. 근데 순수의 재미로만 쳤을 때는 진짜 그 다른 방송이 그냥 그 재미로만 따졌을 때는 그거지 확실히. 자, 그러면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자수로 찍고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예. 감스트, 김봉준, 연보성, 철구. 보세요. 다 재미가 없는 분들입니까? 아니죠. 시청자가 많으면 이유가 있는 법이에요. 아니죠, 그 아니죠. 재미. 근데 재미.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안 보나요? 아, 그건 맞죠. 아니, 재미가 있으니까 보겠죠. 그분들 다 재밌으니까. 네. 그러나 비유
티 이건 있어요. 그분들 전부 다 메이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베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이분이 당황한 거 보셨죠? 전지현한테 따인 거, 여러분들. 전지현 따였습니다. 그분이 왜 많이 봤을까요? 순수 재미 때문에. 어, 씨발, 순수 공포. 어, 뭐지? 이 사람 너무 신선한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것도 인정 안 할 거야. 왜? 기본적인 콘크리트가 있기 때문에 만 명, 이만 명 깔고 가는 그 콘크리트.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 양말이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 예. 뭐 어제 억으로 8만 명을 찍었다 해서 그게 재밌어서 본 거다? 아니죠. 왜냐하면 시청자 많은 데는 여러 가지 분야가 존재를 해요. 억으로가 예, 예, 예. 얼마나 끌렸냐 아니면 예. 사건 사고가 있는 방송인가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서 시청자 수가 찍힐 수는 있겠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예? 재미라기보다는 지금 예, 뭡니까? 예. 시청자가 과연 재미의 족도일까? 아, 재미는 아니었죠. 억으로가 예, 예. 끌려가지고 와, 저 사람 귀신 아닌가? 예, 귀신인가? 예. 귀신일까 궁금해서 보는 사람들이에요. 아, 일단 그것도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진행자가 필요하다는데 여기서 잠깐만 기가 졌어요. 잠깐만 이분 뭐 하는지도 뭐라 씹으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분은 약간 씹어 아까 기가 완전 벽이 멜리장성 말리장성입니다. 지금까지로 왔을 때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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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이가 없음 신걸로 하세요. 아니 이 새끼 예. 아니 뭔데 아예 초등학생이세요? 아니, 아니 물어볼게요. 초등학생이세요? 아니 씹어 귀신일까? 아니 봐봐 물 보기 위험 아니 나이가 제발 하지 마세요. 말이 안 되는 개소리를 하는 시청자들 엑소시스트야 이게 아니 개소리가 아니 이 새끼 자고 마세요. 아니 아니 노인들은 좀 다 나를 보니까 아니 피곤하면 잠을 자러 가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말도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씨발 무슨 귀신들이 무슨 아 뭐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어 그때 졌어. 아 누가 봐도 졌어. 새 직장이 말해주잖아. 어서 이말 빨리 나와. 아 뭐 코트라 나라 주제. 이 새끼는 논리가 없다니까. 코트라 나 주제 정해줘. 주제 정해줘. 여기서 하지 않을게. 이 새끼 말 잘해. 아주 당했어. 예, 예. 아니 코트형이 주제를 정해줘서 하면 내가 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 하나 정해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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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이제 뭐 재밌는 거 있나? 응. 하나 정해주세요. 아 제가 하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채팅창으로 투표 압살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막 그거 걸려 그러니까. 귀신일까 아닐까 그걸 보기 위해 들어간 겁니다. 와 정말 잘 봤습니다 조구씨. 아 요거 내니? 아 이거 좀 재밌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가. 근데 바로 띄워드릴게요. 네, 일단 쳐주세요. 있으니까. 일단 쳐주세요. 제가 쳐줄게요. 저는 네, 있습니다. 네. 이거 띄워줘. 아, 띄워줘. 띄워줘. 아, 띄워줘. 자, 생각할 시간도 없어. 지금 바로 시작했어요. 바로. 바로. 자, 공정하게 평가하겠습니다. 아, 냉정하게 말해야 돼 이거. 딱. 네. 어. 자, 시작해 주세요. 예. 자, 일단 아, 좀 앞으로 가세요. 둘이 앞으로 하는. 저는 일단 아빠가 철구가 낫다에 한 표예요. 전 연지향에게 정말 미안한데 연지향 네. 미안해 삼촌이 아들이 철구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요? 일단 먼저 들어볼게요. 자, 자식이 네. 부모에게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자식에게 솔선수범, 자식에게 잘 보여줘야 될 게 필요해요. 솔직히 이 철구 좀 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 진짜 좀 세게 얘기할 거라서 아, 잠시만 빠져 있겠어요. 안돼 장난이고 배워야 될 점이 있어야 돼요. 네. 부모를 보고 이게 부모를 보고 배워야 되고 자식은 뭡니까? 부모의 얼굴입니다. 어, 그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아, 저는 잡아 일단 아 말씀하세요. 예. 나중에 이제 내가 좀 크고 나서 그냥 어? 우리 아빠가 유명했었네? 그래서 이제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아빠를 쳐봐요. 근데 갑자기 이 지랄이에요. 어 이거 뭐야? 어? 우리 아빠가? 반박하세요. 잡으라고 일단 잡으라고. 좋습니다. 뭐야? 아 그래 한마디라도 해. 아 씨발. 아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씨발 새끼 아직 들어보니까. 그 말을 해. 아 말을 해야 될 거 같아. 좋다고요. 아 좋다고요. 반박할 게 없어요. 아 이번 거 너무 세서. 자 앉으세요. 전방 불가. 아 일단 코트에서 이긴 사람끼리 이긴 사람끼리.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고령이면 서로 아 패배다 이렇게 딱 해야지 세 명. 오케이 코. 아 방금 아이디어 존나 좋았어. 아 아이디어 좋았어.
어제 에이스 대결이나. 아 존나 웃기네. 아. 야 뭔가 토크 부근 같은 거 없냐? 토크 할 때. 아 개 웃기네. 자. 아, 급하게 잠그 친구 재밌어. 아 근데 저랑 똑같은 생각했습니다. 아, 저... 아니 근데 여러분들 아 이게 나 상대를 잘못한다. 코트는 개발할 수 있어요 진짜로. 아, 예. 코트는 개발할 수 있어요 진짜로. 아 여러분 나 방금 내가 잠새가 있어 여러분들. 아니 그러면 좀 저기 립 뭐 서비스 매치로 철구랑 일단 한번 붙여주세요. 자. 뭐라 할까 뭐라 할까. 재미난 거 없나? 방금 이런 것처럼. 뭐 여기에는 없어. 왜? 여기에는 없고. 이거. 이거? 어 이거 괜찮네. 어. 좀 이상한데? 이거 좀 이상한데? 근데? 어 이거 아니야. 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도. 아 이걸로 가 그냥 이게 제일. 무난하네. 어. 아 감스터 멈춰? 갑시다 그걸로. 채팅자 나오는 걸로 합시다. 아 해보자. 아 씨발 진짜 개 씨발. 아 개 족같네. 이 씨발 차라리 치드부 먹고 뒤집게. 아, 해도 돼. 왜냐면 이거는 아니 이게 또 스토리텔링이 돼. 어 스토리텔링 돼. 자 방방바가 된다는 가정하에 얘기하면 됩니다. 다 토론이니까 먼저 얘기하세요. 아 누구 먼저? 아니 저는 일단 봉준입니다. 먼저 이야기하세요. 너무 쉽게 갔는데 감스트입니다. 오. 자 먼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 당신 같은 경우는 유튜브 그 다음에 사적인 그런 그 공중파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봤을 때는 스트형을 찍은 것 같은데 저는 오직 아프리카만 봤을 때는 김봉준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씹으러 보세요. 자 아프리카에서 봤을 때도 감스트가 예, 예. 혼자 방송을 해도 그렇게 그 콘크리트가 있는 거 그렇죠, 그게 그렇죠. 뭐겠습니까? 그 엄청난 커리어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에 나왔었죠. 전무후무한 BJ들의 커리어를 예, 예. 혼자 쌓은 겁니다. 이거는 감스트 시청자가 뭐 이 새끼가 얘기했듯이 뭐 유치하다 뭐 재미가 없다 감조세다 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미지로 먹고 살기 때문에 예, 예. 이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BJ들끼리도 우리 한 얘기 뭐 있습니까? 그렇죠. 돈 얘기 존나 많이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감스트는 그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감스트는 웃고 있다. 아, 네, 이러면서 그것도 맞습니다. 스트 형도 여러 방면에서 커리어 많이 쌓고 위에서 BJ들 딱 내려다보면서 그냥 네. 관망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맞는 건데 이제 아프리카만 따졌을 때는 아까 콘크리트를 이야기하셨는데 일단 무친 콘크리트 있지 않습니까? 아 맞죠. 아 진짜로 아. 콘크리트는 넘사기 때문에 아, 봉준이 같은 경우는 그리고 클린하고 말하셨는데 근데 봉준이도 뭐 그렇게 사고를 많이 친 편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자 무친 콘크리트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여러 가지 컨텐츠를 했었고 예, 예. 인방에서 써야 되는 그런 필수 카드들 봉준이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더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봉준이는 아마 머리가 아플 겁니다. 하지만 감스트 우결 안 했죠. 예. 아직 쓸 카드 너무나 아니죠 많습니다. 아니죠 제가 스트 형을 잘 압니다. 스트 형이 우결을 왜 안 하냐 스트 형이 그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결을 안 하는 것 뿐이지 스트 형 같은 경우는 그 형이 방송에 미친 형인데 우결했는데 방송이 존나 잘 된다 그 형 무조건 하는 스타일입니다. 스트 형 방송에 미쳤기 때문에 근데 그 형이 안 하는 거는 우결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정말 잘 모르시는 소리입니다. 감스트는 그동안 감스트의 그동안 그 과정을 지켜봤을 때 여자 앞에서 쭈뼛거리거나 여자 앞에서 약간 찐따가 되는 그런 감스트 예. 그 모습을 보고 시청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우결 각이 잡혀도 잡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죠. 그것도 이제 한두 번이죠. 이제 한두 번인데 사람들이 이제 세네 번 보면은 스트 형 왜 저러지? 스트 또 저러네? 약간 이런 거에서 약간 좀 거기서 멘탈이 나갔을 거예요. 스트 형 같은 경우도 한두 번을 봐줄만 하나 이제 세네 번째 되면 이제 그 사람도 짜증이 난다 이 말이죠. 계속 제가 예상합니다만 감스트가 만약에 정말 그 여자 앞에서 그 이제 뭐 우결을 해서 정말 뽀뽀도 하고 예. 뒤에 있는 이 남상렬 이 새끼처럼 예. 우결을 잘합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은 그거 보고 나서도 감스트 팬들 중에서 약간 우리 형이 낯설어졌어. 이런 생각 갖고 예. 조금 약간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한마디씩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씩 후에 바로 오케이. 자 먼저 코트 씨 말했으니까 상대 씨부터. 네네. 아 예예예. 예, 예.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스트 형. 그다음에 저는 아프리카만 말했습니다. 아프리카로 봤을 때는 이제 봉준이가 무친 콘크리트도 있고 여러 가지 보라를 예전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스트 형 같은 경우는 기반이 게임반 보라반. 요즘엔 보라를 좀 더 많이 하는 스타일이지만 게임반 보라반입니다. 근데 봉준이 같은 경우는 진짜 예전부터 이제 보라를 계속 쌓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무친 콘크리트가 나오지 않았나. 자 생각이죠. 그렇게 따지자면 아프리카로 따진다면은 알겠습니다. 예. 아프리카만 봅시다. 예. 감스트 최고 시청자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35만 명이었습니다.
그 전무후무한 기록을 깬 사람 이 새끼 말고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따지면은 철구 바로 밑에 누가 있습니까? 저는 감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 시청자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게 꼭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보라로 들어갈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입이 근질근질한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이거 예. 과연 누가 오 둘 다 진짜 논리가 좀 대단해. 논리 있네. 오늘 성태 재발견이야. 와. 아, 오케이 자 투표 갑시다 그럼 여러분들. 투표 갑시다. 자 5초 새끼. 자 5, 4, 3, 2, 1, 땡. 과연 우승자는 과연. 이거는 성태 형이 과연 막아 어디 갔어? 이거 이거 확인 확인 안 봐요 확인 확인 나이스! 성태 1등 나 2등 아니 다 들어와 뭐지 애들 다 들어와 용신 논리적으로 말하잖아 꼴진 안 한다 꼴진 안 해 어? 아! 이분들은 그냥 아 근데 코트 형 약간 좀 논리 있네 그래도 아니 이분은 근데 진짜 벽입니다 여러분들 벽에 다신들인게 아까 귀신들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예. 논리 예예. 예. 연지 친구. 아 이 괜찮다.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투표 이거 꺼주시고요. 네, 잠시만요. 에 무식한 새끼. 네가 내 상대나 되겠냐? 아 너는 근데 솔직히 말할게. 진짜 멍청해. 에휴. 아 이건 진짜 뺏스야. 대단한 건 저렴한 아니 근데 대단한 건 맞아 형 인정할게 근데 멍청해 이건 백지야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투표 종료 좀 해달라니까요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코트 얼굴 남순모 남순 얼굴 코트모 자 먼저 한번 살아야 된다면 VS 살아야 된다면 내가 살아야 된다면 와 이걸 골라야 돼 이씨 아니 왔어. 남순 얼굴 코트모 코트 얼굴 와 자 하나씩 일단 주제 일단 주제에 대해서 하나씩 정해주세요 저는 남순 얼굴 코트 몸으로 갈게요. 아 저는 코트 얼굴 이거 어차피 저는 코트 얼굴에 남순 몸이 낫다고 봅니다. 자 먼저 말해보세요. 일단 코트 얼굴에 남순 몸이 나은 이유 이 새끼 왔고 족 같은 거 사실이에요. 근데 살 빼면은 괜찮아요. 이건 괜찮잖아요. 살 빼면 되잖아요. 그럼 다 하셨나요? 아니 다 한 게 아니고 코트 얼굴에 살 빼면 괜찮잖아요. 말씀하세요. 다 얘기한 자 것도. 일단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시전인 게 코트 예전에 살 뺐을 때 애 제아픽 시절 면상이 있습니다. 예? 면상 있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지금 130kg예요. 엄상종이에요. 117kg에 씨발 새끼야. 아, 아무튼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살 빼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아, 그건 인정하죠. 예, 그리고 왜 남순 얼굴 코트 몸이냐? 예? 남순 얼굴. 네. 남순 얼굴 정도면 몸이 코트 몸 두 배라도 여자친구 사귈 수 있어요. 왜냐? 여자들은 대부분 얼굴을 봅니다. 얼굴과 고추 크기도 많이 봐요. 아, 예? 그건 맞죠. 근데 너 남순 정도 얼굴이면 홍대 여자 다 꼬십니다. 예. 일단 반박할게요. 예. 고추 크기 보고 뭐 얼굴을 본다고 하시는데 남순 얼굴에 코트 몸이면 고추가 안 보여요. 아, 씨발남들이. 아, 말씀하세요. 안 보여가지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건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코트 몸에 이제 남순 얼굴을 대칭해 보면은 얼굴은 얍삽한데 몸은 뚱뚱하다. 존나 비호감이에요. 씨바 빠마대기 올리고 싶어요. 아 이건 팩트예요.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왜 네. 남순 얼굴 코트 몸인지 아십니까? 남순 얼굴 정도야 코트 몸이 된다. 남순 얼굴이면 셀카만 찍고 온라인 여친 사귀어도 됩니다. 예. 예? 여자친구 다 꽂을 수 있어요. 근데 반박할게요. 그리고 또 보세요. 자 남순 얼굴 코트 몸이다? 캠을 위에만 찍으면서 별풍선도 볼 수 있어요. 아 그건 좀 할 거 엄청 많습니다. 근데 코트 얼굴 남순모 뭐 하실 건데요?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여자친구 사귈 건데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코트 얼굴 남순몸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바깥에 나가가지고 생활이 가능합니다. 근데 남순 얼굴 코트 몸은 집구석에서 막 캠만 이시랄해야 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시랄만 해야 돼요.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여자도 못 만나요. 얼굴 만나는데 뭐야 씨발 왔고는 괜찮은데 몸은 왜 이래 씨발. 아니죠 지금 단단히 모르시고 계신 예. 게 코트 얼굴 남순 몸이 여자들은 뭐야 저 왜 저렇게 생겼어? 네. 어? 왜냐면 우리가 평시 벗고 있나요? 몸 좋아 아무리 좋아도 네. 옷으로 가려지면 몸 좋은지 몰라요. 네. 대부분 모릅니다. 네. 예? 왜냐면 가려지고 있기 때문에 벗지 않은 이상 여자들이 몸 좋은지 몰라요. 근데 코트 얼굴이다? 그날 지나가면서 와 씨발 병신같이 생겼네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남순 얼굴에 코트 몸을 말씀드리자면 지나다니지도 못해요. 자, 자 마지막 최후의 반론을 하러 가세요. 여기 다 똑같은 얘기가 나왔거든요. 한 번씩 자 이수룡 씨부터 하세요. 일단 저는 코트 얼굴에 남순 몸을 선택했는데 선택한 이유는 일단은 돼지가 된다.
일상생활 불가능합니다. 그게 팩트예요.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는 그냥 코트를 비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순을 코트 모이면 다양한 할거리, 온라인으로 사진만 찍고 온라인 여친 사귀기, 그 다음에 돈벌이, 그냥 얼굴만 캠으로 갖다 대고 별풍선 벌기, 다양하게 할게 많아요. 에? 너무 할게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튼 할게요. 이 새끼 초등학생이다. 진짜 초등학생. 아니 이 사람은 일상생활을 안 넣고. 아 이제 마, 그만 말하세요. 자 5초 셀게요. 5, 4, 자기 말 4. 맞아. 아직도 만들 줄 알아. 2,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존나 웃긴다. 자 과연 승자는. 아 씨발 말이 안 돼. 아니 씨발 아 씨발 아니 이 새끼 말 존나 다시 보기만 아 앉아 앉아 일로 아이 씨발 마지막 아 마지막 남순 형이 앉아 아 이 새끼 말 존나 아 너 너보다 잘해 씨발로 니 뭐했는데 어버버버버버 어버버버버 너 두루와이 개 너 완전 개 알았어 개 쪽팔라 줄게 와 아니 아니 내가 준 게 말아 좀 개병신이네 존나 웃긴다 진짜 말을 이렇게 아 들어와 닥쳐 들어와 나도 병신 아 다 너는 이거 아 근데 아 자꾸 못하기야 아 물타기가 아니라 이거 내가 볼 때 논리가 없어. 아 진짜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한 게 없나? 아니 마지막에 하나 좋았어. 그거 그냥 얼굴로 막 조명 찌르러가지고 먹고 살 수 있다. 이거는 그 말이 좋았는데. 너무 웃겼어 우리 입장에서는. 어, 그건 너무 좋았어. 자 해보세요. 자. 와 이 새끼 이렇게 말을 못할 줄이야. 에휴 말 못하는 새끼. 자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제 있나요? 다음 주제 있으면 매니저분들 가져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제가 자. 지겠습니까? 상렬이한테 와 막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르는 이게 토론도 족밥 대전이 존나 재밌네. 아 개웃기다. 아 이런 멍청한 새끼야. 애를 돌려가리려나. 돌려가리 새끼. 아, 네 원하는 거 하세요. 아, 네 원하는 거 하세요. 네가 주제 정하세요. 아, 네 원하는 거 하세요. 네가 하는 거예요, 그냥. 아,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어. 그냥. 어. 아, 이게 나. 저 뭐 요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막. 과연 맨망숙 얼굴로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맨망숙 얼굴요? 예. 김태희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됩니다. 대한민국 당신도 자, 이렇게 턱돌이에서 아 먼저 얘기하세요. 말씀하겠습니다. 비시버 탱글다이. 네. 막말로 비시버 탱글다이지만 비시버가 있다 그래도 탱글다이가 들어준 거 있으면 어디 가든 먹고 살아요. 어디 가든 먹고 살아요. 예. 비시버가 없고 재벌 2세면요 탱글다이 열 트럭은 만날 수 있어요. 반박하세요. 아... 그냥 맨만숙은 그냥 제 와이프로 냅두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갈게요. 예. 자 말씀드릴게요. 왜 비시벅 탱글다이가 더 낫냐. 네. 탱글다이씨 정도면 막말로 아프리카 TV 신입 역캠으로 들어가도 별풍선? 네. 2년이면 갚아요. 맞잖아 2년이면 갚습니다. 재벌 2세면요 예? 그냥 아프리카를 살게요. 예? 아프리카 산다고요. 아니 그 멘터를 차려서 재물 내가 지금 주겠다고요. 이렇게 할게요. 여자친구로 어. 한 명을 결혼을 해야 된다면 결혼해야 된다면. 어 그래. 자 할게요. 어 저 할게요. 저 빅시버 탱글다이. 저 그래도 맨만숙이요. 어 말해보세요. 네. 말해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맨만숙 결혼한 다음에 그럼 저 밖으로 외도할게요 그냥. 아 이 새끼는 오, 저 말, 자 이거 말해줘 지금 이렇게 멘트를 치는 것부터가 너무 초딩 놀림입니다 왜 아니 맞지 아니 왜 초딩이야 아 조용히 하세요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을 하면 들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 그렇다고요 중간 우리가 토론을 할 거면 중간지대에 만나서 서로의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야 돼요 주제 얘기하세요 주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자 말씀하겠습니다 뭘 자꾸 뭐 이제 결혼하고 밖으로 사돌아댕긴다 전형적인 진짜 족제비 마인드예요. 아우 상관없지 않습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이런 새끼가 진짜 대한민국의
최고로 쓰레기 남자예요. 왜 저를 예? 비하하십니까? 비하가 아니... 살아야 된다면은 굳이 어떻게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말씀드릴게요. 왜 비치범 생글다이시냐. 결혼을 하잖아요. 비치범 있고 어떻게 보면 파산 신청하면 돼요. 파산 신청해가지고 생글다이로 사면 됩니다. 예. 남자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뭘까요? 남자들이 오, 왜 아니, 내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남자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뭘까요? 이쁜 여자를 만나려고 돈을 많이 봅니다. 근데 탱글다이씨 얼굴 이쁘죠. 몸매 좋죠. 그런 여자 만나려고 남자들이 돈을 버는 거라고. 아 인정합니다. 예. 인정하는데 당신도 돈으로 턱 고쳐가지고 외질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게임 셋이에요. 당신이 돈 벌어가지고 외질 기꺼이 만나는 게 외질이에요. 맞죠? 아니 잠시만요. 아니, 근데... 아니 돈을 해가지고 당신처럼 잘 될 수도 있고 해요. 맨만숙도 살 빼고 다 하면은 탱글다이 넘어설 수도 있어요. 오히려 진짜 더 탱탱탱 맨만숙 될 수 있다고요. 아니 맨만숙이 뭐 선언시켜서 맨만숙. 그 이거 주제에 안 맞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니 여기에 적혀있는 게 맨만숙입니다. 맨만숙이라고요. 자꾸 뭐 성형시켜가지고 김태희 맞는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그냥 논리 그대로 재벌 2세 맨만숙 예? 네. 평생 살아야 된다고요. 네 평생 살아야 된다고요. 네. 왜 자꾸 주제를 벗어나서 자꾸 말을 하냐고요. 네. 초딩이세요? 초딩이냐고요. 저는 답을 처제. 예? 답을 처제란 말 아세요? 답을 처제요? 네. 압니다. 그렇게 살 거예요 저는. 재산을 갖고 재벌이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아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자 투표하세요. 어떻게 사라고요. 투표해주세요. 비하를 하세요 이제. 투표해주세요. 투표해주세요. 사세요가 뭐야. 아니 일부 다쳐져. 맞아 일부 다쳐져. 자 여러분 저는 존나 멍청하다 진짜. 나 토론하는데 한국에서 일부 다쳐져. 나 처음 들어. 어이가 없네요. 어이 자 여러분들 저는 저는 아시죠 여러분들 진짜 돈대가리들이다. 와 이런 돈대가리들이 어떻게. 자 여러분들 와. 자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논리적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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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와 그거 한 조각 먹는 거죠. 한 조각 족된다 그거. 맞아 한마디 친구의 발로 했잖아. 네. 너부터 하세요. 네. 돈이면 다 됩니다. 돈이면은 탱글다이 100명 만날 수 있어요. 자 자꾸 또 주제에 벗어나는 얘기를 안 해요. 자꾸 재벌 2세 맨만숙인데 돈이면 다 됩니다. 예? 돈이 많은 건 맨만숙이에요. 자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왜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왜 성공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예? 맞지 않습니까? 예쁜 여자 만나려고 예? 몸매 좋은 여자 만나려고 조금이나 착한 여자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비시벅이라도 탱글다이 같은 여자 만나고 싶어요. 그게 다 모든 남자들의 로망 아닙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초 세고 5 4 3 투표 2, 투표 보여줘야 돼. 예. 와 진짜. 아 이거는 모르겠는데 누가 이길지. 아니 남순이가 졌지. 둘 다 왜 내가 줘. 아니 둘 다 돌대가리라. 몰라. 아니 이번엔 논리적이었어. 나! 아 이거 진짜 마치 씨발 아니 역배가 아니라 마치 만삭 아니 씨발 이럴 줄 알아. 야 누가 막 야 아니 이게 내가 어떻게 줘. 내가 어떻게 해줬냐고 씨발아! 너 자꾸 멜빵스 얘기하면서 성형시키면 되죠? 성형시키면 되죠? 재벌 이지랄한 재벌 이세인데 맞지? 근데 제가 봤을 때 돈이 최고야. 이긴 이유가 돈이 최고다. 그 발언이 제일 맞지. 컸던 것 같아요. 아니 와 이 새끼 진짜 멍청하다. 나 존나 웃겼어 근데 이 새끼 완전 아니 이 상대랑 같이 오는 거 진짜 이거 말이 안 돼. 너 꼴등 아닙니까? 자 치드보 가지고 오세요. 와 아 일단 가져올게요 제가. 아니 진짜 와 아, 근데 이 형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니 이제 회색 국물은 존나 빡세. 빡세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어떻게든 웃기려고 자꾸 내 역배로 터뜨리네요 여러분들. 아, 역배 맞아? 아니 모르겠어. 근데 나는 솔직히 둘 다 거기서 거기다. 솔직히 이번 난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는 그래 철구와 논리가 있었어. 주제에서 벗어나만 있고. 솔직히 아 논리도 없어 그냥. 돈이 맨만숙 돈이잖아. 맨만숙 같이 살면 맨만숙 돈이 내 돈이잖아. 야 우리 2대1로 한판 붙을래? 아 콜. 아 콜. 이 새끼랑 찢어. 아 나 찢어. 족밥 비우신 제끼래 새끼 내 없는 새끼. 야 족구. 호주 새끼. 가자. 아 나 왜 이 형이랑 팀이야. 아 씨발 이 새끼도 나랑 같이 하면 왜 지랄이야. 그게 맞아 그게 맞아. 가자 씨발. 아 왜 이 형이랑 팀이냐고. 아 씨발 진짜. 아 이 비우신 대가리 새끼만 났잖아. 아 왜 와. 남순 씨 이거 좀 써주세요. 네. 뭔가요? 네가 일로 앉아. 이거? 아 나 찌바르게 진짜 찌바르게. 이거 말고 다른 건 없냐? 시청자인데 채팅창이 되게 재밌는 거라고. 아 시청자들 아이디어 얻어서 한 거야? 아 이게 그게 아까 같이 마지막이니까
너무 이건 너무 어려워. 아 이거 이건 그리고 너무 저 이거 이상 이상한 거 많이 나올 것 같아. 이거는 드림 많이 나올 것 같고. 오케이. 이거. 자, 일단 아니면은 이거 해서 이거 재미가 없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진짜 내가 진짜 이 아이디어 하면 방송 대박 난다. 어, 그거로 막 나온다. 어. 채팅창에다가 좀 써주세요. 아, 네네네. 우리 중계방이랑 다 같이 보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이것도 약간 좀 애매해서. 어, 실시간으로 어. 주제 좀 던져주세요. 좋습니다. 강크루 뮤브행터 민규 연보. 뭐 뭐라고? 일단 써봐, 일단 써봐. 강크루 뭐? 강크루 뭐 하자. 어때? 강크루 대 뮤브행터. 어, 강크루 대 뮤브행터. 이거 이건 또 어차피 이 논리적으로 말하는 배틀이기 때문에 갑시다. 어 사람들이 뭐 방만 말 거예요. 어 끝났어 알잖아. 그러니까 뭔지 알지. 하나 둘 셋 말하자 우리는. 하나 둘 셋 딱 나오지. 아 딱 그 난 코트야 딱 눈빛만 봐도 알아요. 얼마나 토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강수. 맞아. 역시 쟤네가 어 우엔도 하실 겁니까? 근데 이거는. 아! 멘토 가자. 싫은데요? 아니 아 근데 배부이라 사람들이 조합을 봐. 아니 약간 비굴이야. 내가 논리적으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거는. 그럼 강프로 비굴. 아 그럼 여러분들 다른 주제 한번 아, 다른 주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얘가 그 좀 약간 어, 멘터 그러니까 예. 뭐 저 그런 거 말고 크루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진짜 신박한 주제 예전에 그런 사망토론 같은 데서 나왔던 주제 같은 사망토론. 거 어. 괜찮은 거 있으면 좀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신은 있다 없다? 외계인이 있을까 없을까? 어? 아 이거 취두부 이거 짭짭 까주고 왔네. 아 이거 이거는 씨, 이거는 어, 그냥 먹지. 이거는 고추장 취두부지. 디코 같은.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먹기는 빡센 건 맞아. 이거 한번 봐주세요.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저거 맞네. 뭐 민규 연보 어때요, 여러분들? 민규 vs 연보로 가자. 아 민규 vs 연보 연보 맞네. 오케이. 씨발 이것도 이거 어려운데. 이게 좀 어려워. 존나 쉬운데 이게 왜 어렵지? 자, 아 답 나왔어요. 자 먼저 말아 먼저 해보세요. 형 누구야? 하나 둘 셋 김민규. 연보성. 아 연보성. 민규를 뽑고 있네. 아 일단 저부터 얘기할게요. 아, 말씀하세요. 일단 김민규는 롤의 e스포츠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식적으로 그 게임을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앞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많은 친구입니다. 자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논리에 반박하겠습니다. 네. 자 김민교라는 그 BJ의 네. 출신 성분을 따져보면은 이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김민교 출신 성분 뭡니까? 김민교는 이상호 군대 가기 전까지 롤 1인자가 아니었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이거는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자 반박하겠습니다. 현재가 중요하죠. 자 반박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분도 그렇고 이분도 1인자 아닐 때도 있었고 당신도 그렇고 1인자 아닐 때도 있었고 누구의 다 똥바지였어요. 그거를 옛날 이야기에 꺼내면 끝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리고 민규 같은 경우는 일단 게임 방송을 주로 하긴 하여 그리고 보성이 같은 시간 그 보라방송 많이 하긴 하는데 짧게 치고 나가고 민규가 게임을 존나게 오래 하는데 시청자가 유지가 되잖아. 근데 보성이가 보라를 하루 종일 계속 한다? 시청 유지 됩니까? 돼 안 돼? 맞지?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예예.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좋았어요 방금. 예. 제가 자꾸 뭐 시청자 유지. 예. 시청자는 그런 거 안 봅니다. 어떤 거 보냐? 우리 몇 명 찍었지? 우리 몇 명 찍었지? 아 3만 명 찍었지? 근데 김민규 보세요. 예? 네. 몇 명 유지되지? 몇 명 유지되지? 말합니까? 아무도 말 안 해요. 우리 여기서 몇 명 최고 시청자 찍었어? 다 이걸로 말을 합니다. 반박하겠습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 그렇게 찍다 보니까 시청자들 관심이 없어요. 맨날 2, 3만 명 찍지 혼자 솔랭하면은 LCK 하면은 철구 모가지 따지 다 런하지 이러니까 시청자들이 뭐 굳이 그런 거 언급할 필요 있어요? 워낙 잘하는 친구인데? 그리고 맨날 그렇게 찍잖아요. 자 여기 다시서 약간 좀 덧붙여 말하자면 민규 씨가 보라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한두 번씩 했어요. 보라를 그렇게 했는데 만약 보라를 했는데 망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잘 찍었어요. 생각보다. 결론은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보라의 지분으로 따지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이 토론 주제 자체가 이 BJ의 상징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BJ의 상징성으로 따진다면은 그 개성과 그 동안 이제 그 BJ의 어떤 그 상징성을 대변하자면은 연보성만한 BJ가 없습니다. 왜 와? 유행어도 많이 만들었죠. 아~ 보라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계 솔직히 롤 BJ 중에서 만약에 김민규가 떠난다?
누가 또 그 뒤에 또 후계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보성이라는 캐릭터 그 뒤에 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얘기해 보시죠. 자 반박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한마디로 다 끝날 것 같네요. 네. 자 김민규 비글즈 이 새끼가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엔터에서도 원했던 사람이고 강클에서도 다 원했던 사람이에요. 딱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해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연보성 김민교 예. 어떻게 보면 누가 더 이거는 더 대단한 사람인가로 그냥 할게요. 네. VS니까 네, 예, 예. 좋죠? 네. 자 일단은 아프리카에서 누구를 인정해 줍니까? 김민교. 아니 아니 게임 BJ를 인정해 주나요? 보라 BJ를 인정해 주나요? 사람들이 가장 언급 많이 나온 게 누구인가요? 김민교. 네? 당신부터가 김민규는 말하지 않았다. 당신부터가 김민규는 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연구성은 그 새끼는 제가 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아니죠. 김민규는 되게 그냥 머릿속 견제 상대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꺼내는 거죠. 네, 그래 말할게요. 우리 어떻게 보면 인터넷 방송 인터넷 방송에 글을 쓰고 어떻게 보면 인터넷 방송이면 무조건 봐야 돼. 네. 인터넷 방송 갤러리의 수장입니다. 연보성. 수장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롤 갤러리에서 김민규가 수장이에요. 그리고 나 저한테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롤 갤러리에서는 네, 네. 김민규 언급보다는 트위치 스트리머들이 언급이 많이 되고 유튜버들이 언급이 많이 됩니다. 정확하게 팩트 체크는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죠. 아무 말이나 씨부립니까? 아, 자 반박하겠습니다. 네, 반박하세요. 일단 김민규 같은 경우는 보라를 그렇게 많이 안 해서 그렇지 보라 일단 게임 둘 다 일단 약간 되는 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보성이 같은 경우는 보라 너무 잘해요. 근데 게임 예전에 보셨잖아요. 씨발 300달이 보셨잖아요. 계속 게임만 한다? 지금 롤 할 때도 저는 시청자 잘 나온 거 맞습니다. 근데 보성이가 계속 롤만 한다? 그럼 몇 가지 들어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연보성이 워낙 보이는 라디오에서 큰 축을 담당을 하고 있고 워낙 메인스트림이 보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연보성이 게임하는 모습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네. 않기 때문에 그렇게 300다리로라도 만들어서 후려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이 새끼 보라를 시키기 위해서. 아니죠. 아, 맞죠. 연보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말씀하세요. 김민규가 보라를 서브로 가져간다? 예. 네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예. 그건 다채롭게 채우기 위함이고 연보성은 보라 하나만 해도 알아줍니다. 저야 됩니까? 아 반박하세요. 당신도 두 분한테 묻겠습니다. 김민규입니까 연보성입니까? 크루하면 연보성입니다.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저도 연보성입니다. 저도 연보성이에요. 아니 보라로 아니 그거는 끝도 없고 보라로만 따졌을 때 그렇게 다른 주제 하나 주세요. 이거 자, 좀 너무 게임 보라 둘 다 쳤을 때 저는 존나 많이 가져와서 여러분 다른 주제로 갈게. 다른 주제로 가. 이 너무 좁은 그거다. 와 존나 재밌는 주제 많이 뽑아. 아 잠만. 아 이거 우리가 이겼는데. 아 이겼는데 내가 마지막에 컨트 치네. 아니야. 컨트 쳤어? 아니야 우리가 이겼어. 이거 내가 딱 초패는 무조건 우리가 이겼어. 아, 이거는 김민규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겼어. 그래. 내가 존나 논리적으로 말했잖아. 이 투표할 필요 투표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 투표할게요. 네. 투표 하나요. 아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뭐 있어요? 남순. 성태. 자 바로 5초 갈게요. 시간 없으니까. 이거 재밌나 보네 시청자들. 시청자가 좀 역주행하는데. 자 5, 4, 3, 2, 1. 땡. 제발. 오케이. 아, 아니 씨발 압살이지. 압살이네. 압살이 논리적으로 맺었잖아. 아, 땅살. 아, 지도는 뭐 아니야. 이거는 다 형, 우리 아니야. 말발로 개찍어 눌렀어. 아 진짜로. 말이 안 통하잖아. 말이. 나 연보석 있으면 난 재산으로 갔을 거야. 아, 보석이는 딱 보라로만 쳤을 때는 약간 여러분들 다른 주제로 좀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희가 취두 먹는 걸 원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후려치기 하신다면 그냥 취두 먹고 끝낼게요. 아, 초딩이야. 아, 초딩이야. 말이 안 돼. 아, 초딩이세요. 아니, 진짜 갑자기 자기한테 초딩하고 아, 취두 먹을게요. 이게 무슨 씨지만 뭔가 토론 나와서 이게 무슨 깽판입니까? 맞아. 아, 이렇게 던지면은 갑자기 이상해져. 마지막 하나 하고 끝낼까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 합시다.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이건 시청자한테 하고 이거 보는 게 나. 이거 우리가 하는 것보다. 아프리카 대 유튜브가 난 좋을 것 같아. 아프리카. 왜냐면 다 공통점 있잖아. 아, 오케이. 아, 맞지. 아프리카 VS 유튜버. 아프리카. 자, 유튜버. 지금 혹시 아프리카 임직원분들이나 혹시 운영자분들 계신다면은 이제 방송 잠깐 꺼 주세요. 아, 유튜브 하실 겁니까? 답 나왔어요. 뭡니까? 이거는 유튜브죠. 아니야 이거 우리 다 정해진 것 같은데. 아 형 어디야?
우리 하나 이렇게 하자. 하나 둘 셋 유튜브. 아, 안 걸로 넘어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건 약간 좀 벨붕이긴 하다. 아 근데 벨붕이야 이거는 너무. 시청자 벨붕이야 벨붕. 아 이것도 없는데 아 여기서 딱 마저 받아 가죠. 아 남캐 많이 나오고 메시와 호날두 인방 쪽 말고 인방 쪽 말고 다른 주제 한번 던져주세요. 아 그것도 좋다. 예. 메시 호날두. 아 이거 근데 메시 호날두 근데 호날두가 너무 적이라서. 아. 임요한 페이커. 임요한 페이커. 아, 임요한 페이커. 좋다. 어어어. 좋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임요한 페이커. 아 근데 씨발 이거 건드려 되는 거야 근데? 아니야. 참 너무. 네, 토론이야 상관없어요. 아, 임요한이냐 환이냐. 환. 환. 어. 와 이건 누구야? 와 이거. 자 하나 둘 셋. 아 근데 진짜 애매하다. 나 지금 생각 중이야. 자 하나 둘 셋. 페이커. 어. 나도 보였어. 페이커 세 명 대 임요한 한 명입니다. 잠만. 아 일로 오세요. 저도 임요한입니다. 저도 임요한. 예. 이거세요. 아, 임요한 아셨어요? 뒷발라줘. 씨발. 이런 씨발. 아, 뒷발라줘. 어떻게 패보자. 자, 먼저 해봐. 먼저 해봐. 먼저 들어가. 우리 먼저 들어가네. 먼저 들어가. 아, 먼저 안 먼저 들어가. 아, 페이커. 자, 나 잠깐만. 다시 한 번. 논제를 뭘로 갈 거야?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왜 대단하다고? 왜 이 사람보다 더 대단하지? 뭐로 한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더 대단한 사람. 자, 제가 말을 할게요. 예, 예, 예. 자, 제가 먼저 말해도 되나요? 야, 네가 먼저 말하지 마. 자, 저는 먼저 말할게요. 나 페이커야. 우리 페이커 맞지? 맞지 맞지. 말씀하세요. 맞아. 내가 먼저 말할게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얼마나 더 대단하냐 페이커. 예. 일단은 그냥 까고 들어갈게요. 전 세계적으로 이슈 메이킹. 맞죠 맞죠. 중국에서 100억 연봉을 제안했는데 거절한 사나이. 그 다음에 아직까지 회자가 되고 있는 방송. 방송 중계. 예. 중계권의 흥행 역대 와일드카드. 네, 이 정도로만 설명할게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반박을 하겠습니다. 아, 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건 무조건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조건이고 연봉이라든지 아. 모든 부분 임요한 선수가 임요한 전 선수가 훨씬 더 딸리는 건 사실입니다. 맞아. 하지만 그 상징성과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이 게이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었을 때 그렇죠. 아침마당에 갑자기 불려가가지고 임요한 선수 게임을 이렇게 많이 하면은 임요한 선수는 이렇게 많이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에 사람을 막 이렇게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이런 인터뷰까지도 했으면서 몸소 그런 어떤 그 비난과 그런 여론들을 싹 다 흡수하면서 임요한 선수는 정말 프로게이머들에게 어찌 보면 축구 선수로 따지자면 박지성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전설입니다. 전설. 내가 진짜 대박이다. 근본입니다. 자,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요한 선수가 없었다. 페이커. 페이커가 지금 같은 그런 이미지와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하면은 이 스포츠판을 살렸다. 아, 조용히 하세요. 가정 이건 가정일 뿐이고. 차붐. 아, 좀 얘기 좀 가정일 뿐이고요. 네, 네. 일단 임요한 씨가 게이머 우리나라의 인식을 좋게 만든 건 맞지만 전 세계적으로 저희 나라를 알린 거, 우리나라를 알린 거는 페이커예요. 더 끝을 봤어요. 과정 따위는 필요 없어요. 결과로만 보세요. 이 새끼 간장으로 떴지만 대통령 아닙니까? 예? 결과로만 보세요. 페이커 우리나라를 더 알린 건 페이커예요. 아, 아 그것도 맞죠. 결과로만 보세요. 더 많이 알린 건 페이커 씨가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더 유명해졌기 때문에 e스포츠 판때기가 아 진짜로. 네. 근데 그 e스포츠 판때기를 누가 만들었냐? 예전에 당시 또 스타셨잖아요. 스타판이 왜 그렇게 올라갔어요? 프로 게이머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게 알리기 시작하고 e스포츠화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그걸 누가 깔아줬냐? 임요한 씨랑 이제 스타 프로게이머들이 깔아줬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반박하세요. 자꾸 이제 그 시초가 누구냐라고 이제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예, 예. 자 그렇게 따지면 아프리카 지금 현재 대통령 누굽니까? 철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예전에 처음 대통령이었던 쇼리 지금 언급됩니까? 소니 언급됩니까? 현재가 중요한 법이에요. 지금 아프리카 대표 얘기하면 누구 나옵니까? 서수기 대표 나오죠. 그럼 예전 초창기 WC죠? 그 대표님 이름이 나옵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 유명한 선수들을 치마. 우리나라가 이게 문제입니다. 레전드나 전설에 대한 이 그 대우가 너무 박해요.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들이 이뤘던 업적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국위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당연히 임요한 선수가 좀 더 딸리는 건 사실입니다만 맞죠. 그런 상징성과 그 옛날에 임요한 선수의 그 파급력 얼마나 이미지도 좋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공군 프로게이머들 이렇게 군대 갈 때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임요한이 앞에서 길을 터놨기 때문에 공군 프로게이머가 자, 말이 자, 되는 자, 겁니까? 자, 길을 조용히 하세요. 길을 터놨다고 얘기하는데 새끼야. 당신도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아프리카 임방의 획을 그었어요. 하지 마시고요. 근데 채팅 급치고 설정에 태물 걸지 않았습니까? 네. 당신이 왜 태물입니까? 그거 현재 진행이 태물이란 소리니까 태물 거기에 잠깐만 그러면 임요한 씨가 그럼 태물이란 겁니까? 아니요 태물은 아닌데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레전드인데 그래도 사람들은 지금 현재 박수받고 지금 사연 더 많이 얘기하게. 더 하세요. 뭐해 개새끼야. 내가 말할게. 내가 말할게. 더해 더해. 자 내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할게요. 예, 예. 자꾸 아까 코트 씨가 뭐 임요원 선수가 없었으면 e스포츠가 발전 안 했다. 그 근거 어디 있나요? 자, 아, 저기 다 영상이 제가 말하겠습니다. 임요환 선수가 없었더라도 스타라는 게 이미 원래 이초아가 있었고 임요환 이전에 이석이 있었습니다. 이미 누군가는 주목을 받고 1인전은 항상 나오는 법이에요. 근데 임요환이 없었으면 e스포츠가 발전 안 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개소리 주장이죠. 자, 그렇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힙합판에서도 이제 그 랩판 그 래퍼들 MC 그 판에서도 얘기하듯이 1세대 래퍼들이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후세대 래퍼들이 항상 존중하고 리스펙트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저는 상징성 있는 선수가 임요환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맞죠. 길을 닦아놓고 그 당시 얼마나 우리나라 그 게임 중독이라든지 우리나라 얼마나 그 고상 부모님들이 게임을 하면은 네. 컴퓨터를 집어 던지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게임 중독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렇죠. 게임하는 사람 게이머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해주지도 않던 그런 진짜 힘들게 잠시만요. 반박하실 거 있나요? 프로게이머들이 피파 박던 그 시절에 맞죠. 임요환 선수가 얼마나 이미지 좋게 그동안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자 반박하겠습니다. 네네. 반박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페이커 선수는 노력을 안 했다는 건가요? 아니죠. 자 임요환 선수 이전에 누가 더 대단한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다 그 사람 노력하면 노력한 게 아닙니까? 자 지금 페이커 선수는 e스포츠의 중심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페이커가 지금 SKT1에 없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중계 인원수가 떨어져요. 페이커가 안 나온다? 그냥 중계 인원수가 3분의 1이 토막이 납니다. 그런 말 있죠. 아프리카는 몰라도 철구는 알고 롤은 몰라도 페이커 난다. 아 근데 그거 반박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있는 게 지금 유명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는 사람도 훨씬 더 많죠. 근데 옛날 세대로 생각하면은 누가 더 대단한가 누가 파트를 깔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가 이어왔나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더 유명하고 누가 더 이게 아니라 이 말이죠. 제 말은 게임 종목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요. 네. 누가 더 대단한 거에 말을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옛날이건 지금이건 페이커는 여러분들 전 세계적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 있고 유명하고 실력까지 갖춘 선수고 임요환 선수는 국내 한정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느꼈습니다. 임요환 선수랑 같이 중국 그 대회를 나간 적 있어요. 중국에서. 네. 근데 워크래프트 장재욱 씨한테 중국 네. 인맥에서 아랍어 사람에서 임요환 선수가 졌어요. 아 근데 그때 중국 이런 사람들이 장재우다! 이랬는데 진짜 임요환 선수 몇 명 못 알아봤어요. 자, 이 정도입니다. 자 장재우 선수가 하는 종목이 뭐죠? 네, 워크래프트입니다. 워크래프트. 근데 중국에서는 워크래프트가 더 유명하니까 장재우다! 이지라는 거죠. 당연히 아프리카에서 철구 그 다음에 다른 플랫폼 저기 뭐 다른 플랫폼 뭐 팝콘 대통령 와가지고 팝콘 대통령 데려놓고 그 다음에 철구 대통령 아, 그 아프리카 대통령 철구 대놓고 그럼 당연히 철구다 이렇게 하죠. 그 당연히 유명한 종목이니까 그렇게 자 마지막 진짜 말하는 아 마지막 말하는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금 또 하세요. 이상한 말을 하시는데 네. 자꾸 뭐 여기에서만 말하고 좀 그냥 이 주제는 누가 더 대단한 거예요. 예? 이러면 놀래 그 약간 말할 수 있는 그 폭이 넓습니다. 맞지. 페이커는 세계에서도 뛰어나고 한국에서도 인기 받고 다른 나라에서 인기 받으니까 페이커가 더 대단하다. 네. 여기 동점을 했는데 뭘 자꾸 게임 한정입니다. 게임 한정입니다. 거기서 말을 하는 건데 유명한 게임을 말을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고 임요환 선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진짜로 유명한 선수인데 그걸 못 알아주시니까 이제 그렇게 제가 말을 한 거예요. 진짜 마지막 진짜 맞아. 네.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요환 선수 제가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로서 솔직히 해외에서는 그렇게 인기 있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재우 선수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인기 있으면 있었지 국내에서만 어떻게 보면 임요환 선수가 인기가 있었고 딱 말할게요. 왜 그러냐? 자 내가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홀던 프로로 지금 프로게이머지 않습니까? 홀던 예. 프로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더 먹히는 거예요. 자. e스포츠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블리자드라든지 다른 게임 회사에서 e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 관심을 갖게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1세대 프로게이머들이 있었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2세대가 나온 거고 그랬기 때문에 폭풍적이라든지 이런 많은 걸출한 선수들이 만든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 그런 진행 방식 이런 것들 해외에서 우리나라에서 안 가져간 건 줄 압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영향력은 스타크래프트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왜 민속놀이 그만해! 아, 자꾸 마지막으로 하세요. 아니 하고 하고 하세요. 아니 1세대 얘기하시는데
서든어택 김성태로 합니까? 배틀가도 김성태로 합니까? 그 이야기 왜 계속 나옵니까? 아니 롤은 그만큼 세계적인 예. 게임 아닙니까? 아, 세계적인 게임은 맞는데 누가 한정적인 게임 이거는 자 지금 토론 상대가 안 됩니다. 이분들 초딩인 게 뭔지 아세요? 누가 더 유명한 게임을 게임인가 여기 토론하는 것 같은데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예, 예. 일단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지하게 싸우니까 몰입이 되네요. 씨발 돌대가리끼리 진지하게 싸우고 몰입이 되긴 되네요. 자 여러분들 본인은 누구?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길을 깎아놨기 때문에 여기 오지 않았나. 맞지 맞지. 아니 아니 이거는 얘가 좀 그 부과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것만 딱 투표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여러분들의 주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 주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5초 셀게요. 5 4 3 2 1 이거는 뭔데? 바로 마감하겠습니다. 근데 누가 나와도 안 이상하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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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개새끼라고 생각하면 이 새끼가 꼬이 새끼 진짜 말도 안 되게 말을 한다니까 이 새끼, 아니 이 새끼랑 해서 그래 존나 아 요거지 요거지 나 성태팔 받은 거야 이거 아 요거지 아니 아, 이거 진짜 말만 하면 가뿐히 사는다 완전 영수이네 아니 계속 게임 이야기를 한다니까 게임 이야기를 유명한 게임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인지 그래 애플이랑 삼성이랑 페이커가 페이커가 요즘 유명한 게임 더 유명하니까 더 유명해 이지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 그래 반박을 했어야지 돌대가리잖아 내가 더 모르니까 네가 했어야지 개새끼야 주로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어 맞나? 인간에 대해서 네가 더 잘 알잖아 이지랄 하고 있네 이 새끼 맞다고 나는 잘 모르는데 매니저들 그 음료수 좀 줘 파워에이드 좀 아 어, 맞아요 어, 괜찮았네요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괜찮았나요? 자 그러면 취두부는 이소룡이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소룡 먹어야 돼. 왜냐면은 진행 너무 꿀빨았어요. 어 너무 꿀빨았어. 이쯤에 취두부 먹어야 됩니다. 아 목에 피가 올 것 같아. 아 취두부 먹어가지고 9시간 많은 거는 존나 이거 힘들 것 같아 진짜. 인정 이래. 이 새끼 진짜 처먹어야 돼요. 아 성태형 근데 좀 논리가 좀 있어. 아 나 말 존나 잘해. 그래. 근데 너 이거 말 잘하는 줄 몰랐어. 아, 내가 오히려 말을 못했어. 아. 오히려 내가 못하고 성태형 너무 잘했어.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지금 먹는 거보다 이따가 나중에 끝나기 전에 어. 먹는 게 낫잖아. 아, 왜냐면 지금 먹는 감흥이 없어. 어, 왜냐면 지금 먹으면 텐션도 낮아지고. 맞아 맞아 맞아. 감흥 없어. 어, 왜냐면 지금 여러분 아직 방송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텐션 낮을 수 있으니까 메인 컨텐츠 끝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방송할 때 오케이. 오케이. 만약에 벌칙 걸린 거에서 몰아서 먹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끝내는 시간 때. 어,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아, 내가 오늘로서 중요한 거 참 알았어. 이 새끼 진짜 빡대가네. 방송감을 쩌는데 이 새끼 논리가 초등학생. 어. 아 나랑 나 수준이 거의 비슷한데 진짜. 나중에 우리 지식 배틀 하자. 아, 아 근데 나 지식 아, 별로 없어. 진짜 안 좋아. 아 나 얘한테 절대 열 받을 것 같아. 이 두 분한테는 이길 것 같아. 이 두 분. 나는 솔직히 지식 배틀은 내가 이길 것 같아. 아 지식은 예, 상식 상식 지식 이런 거는 오, 굉장히 박도가 나 진짜 지식은 안 줘요. 아니면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지금 몇 시야? 와 벌써 3시야. 3시야. 아, 시간 존나 빨리 가네. 자 우리 또 한 개 컨텐츠 지금 알았는데 지식 배틀 랄프가 랄프가 아이디어 다 있어 랄프가 아 지식 어 상식 골 아 근데 제가 예전에 골빈벨 진행한 적 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 좀 괜찮긴 했어요 진짜 하자 랄프야 근데 꼴찌 그럼 치두부 먹는 걸로 나중에 라스트 마지막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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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른 걸로 하자 벌칙은 이거 치두부는 있으니까 아. 적어놔야 된다 치두부 이소룡 오케이 하긴 일단 진짜 골든벨 하나 우리 그 상식 배틀 성지고를 이겨라 그거 있잖아 네. 그거 좀 문제 몇 개만 가지고 와봐 와 근데 씨 이거 아니 그 성지고를 이겨라 그 지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초등학생 6학년 중학생 1, 2, 3학년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전수전이 뭐예요? 산전수전 니를 보고 말하는 거지 아니 그 딸 말하세요 뭔데, 산전수전 나는 뭐 다 겪었다 산전수전 이 새끼는 뭐가 문제냐면 이 새끼는 멍청한 게 아니라 어휘력이 딸리는 거야. 어휘력이 딸려. 근데 아는데 안 나와. 어. 문장 구사력이 어, 아는데 안 나오면 되는 거야 그냥. 어. 은근히 똑똑하게 있어. 무식한 새끼. 야 모래들이 보여드릴게요. 그게 뭔지 알아? 뭔데요? 이 새끼. 우리 중에서 혹시 이 중에서 우리 그 보이스피싱 사기 당한 사람 있어? 없어. 이 새끼 당했어. 왜 얘기합니까? 아 진짜 형 보이스피싱 당했어? 아니, 봤다. 옛날에 300만 원인가? 아니야. 그거 알지? 천만 원 넘었어. 암호 카드 있잖아. 그거 그 보안 카드 다 입력하는 보안 카드 1에는 33, 2에는 35 이런 거 있잖아. 다 입력했어. 그거를 다 찍어야 된대. 근데 그 정도면 이걸 왜 다 찍어야 되지?
의심을 해야 되잖아. 이 새끼는 사기를 잘 당해갖고 그거 다 찍어갖고 보안카드 싹 다 찍어갖고 거기 돈 다 인출해갔어. TV 보고 있는데 TV 보 아니 3천 좀 안 돼 2천 얼마 안 돼. 그러니까 TV 보고 있는데 자 문자 띵띵띵 이러는 거야. 띵 아 900인가 그랬나? 잘 모르겠어. 띵띵 계속 울리길래 뭐지 했는데 씨 그거 다 빼고 전화 갔더라. 업데이트하라 그래서 업데이트하고 몇 백만 원씩 다 빼져 나가는 거야. 사기는 한순간에 딱 앞을 쌓는데 당하는 거지. 나 전화 왔어. 아, 진짜 형님 저 사기 당했어요. 하면서 형씨. 아니 앞을 그 그냥 앞을 쌓는 거 네가 멍청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착한 것도 그때, 아니야 그냥 들뜨러진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보안카드를 다 입력한다는 거 너도 의심하지. 아, 처음 입력하라니까 나도 입력해봤지. 근데 도박으로 다 날린 새끼보단 나. 컴팩트야. 아, 자 어떻게 진행되는 건데 누구한테 다 하는 겁니까? 어 저는 콜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있어요. 근데 지심패트 얘네들이랑 하면 내가 너무 한다는 거 자체가 여러분들 너무 쪽팔려요. 근데 이거 진행은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손들고 정답을 이게, 말할 건지 아니면 이게 보드판 해가지고 적을 건지 정확하게 전답을 얘기 못하는 새끼들이 막 계속 막 이거저거 다 던진단 말이야. 맞지 이게 이러기 때문에 기회는 딱 한 번으로. 아, 그래? 아, 딱 한 번. 아, 손 들어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이제 한 명이나 두 명이 남았는데 둘 다 몰라. 그러면 다른 문제로 체인지. 오케이. 좋습니다. 야, 형이 제일 똑똑할 것 같아. 형이 진행을 하고 우리 넷이 하면 안 돼? 아, 안 돼. 까봐야지. 야. 아, 말 잘하네. 야, 이 사람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어휘력이 좋은 거야. 알았어. USA. 지식이라 말이랑은 달라. USA가 미국 저기 약자잖아. USA가 뜻 얘기해봐. USA. 유니버셜. 예?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잖아. 비슷하잖아. 너 그러면 야 학대가리다 진짜. 야, 어. 야 뭐? 야 코리아 그러면 뜻 뭐야? 코리아 뜻 뭐야? 코리아. 어. K. 어. 그거는 없어. 그냥 코리아가 한국을 부르는. 코리아 유래를 말해봐. 영어 자체가 아니, 코리아. 유래를 말해보라 유래. 아니 한국을 부를 때 아니 네가 말해봐. 코리아 유래. 아니, 내가 갑자기 알았어. 재팬 얘기해봐. 재팬. 재팬 유래가 뭐야? USA는 약자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 근데 코리아는 그냥 외국인들이 부를 때 코리아라고 부르는 거야. 코리아라는데? 근데 이승이 싸우자고 덤빌 것 같아. 아니 근데 나 잠시만 물을게. 일본 수도 뭐야? 와. 아니 이새끼 모를 것 같아. 야 씨발 새끼야. 오사카 개새끼야. 봐봐 모른다니까 씨발. 도쿄 개새끼야. 봐봐 진짜 모른다. 아 진짜 모르잖아. 아 도쿄 아 쟤도 아무한데. 아니 이 정도 수준이랑 이 정도 아니야 계속 아예 웃기려고 했어. 아 죄송한 나 잠시만.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형 다 모르잖아. 진짜 덜 떨어진 애들 많으면은 보드판에 적는 게 나아. 보드판이 우리 다섯 개가 없어. 다섯 개 있는데 이거 인터넷 찾기 힘들 텐데. 아 그래? 아 좀 진행 오래 걸릴 것 같은 거 아니야? 그래. 그래서 그냥 그럼 한 명씩 말하자. 그냥 이렇게 펜마 같은 거 딱 들고 정답 얘기하고. 아니 근데 솔직히 내가 왜 안 하고 싶냐면은 확 그 뭐지 아까 맞짱 토로 그거보다는 솔직히 몰입감 떨어져. 아. 솔직히 맞아. 다른 거 하자. 왜냐면은 여기 시청자 역주행이 아니라 떨어질 것 같잖아. 자 그럼 이거 하자. 뭡니까? 지금 왜냐면 여러분들 7시 10시는 우리가 짜여진 대박 콘텐츠가 있어. 맞지. 메인 콘텐츠. 어, 두 개. 근데 그 전까지 우리가 즉흥으로 하기로 했잖아. 이거 어때? 서로 다 인맥 있을 거 아니야. 역캠 인맥 한 명씩 불러서 시청자를 가장 많이 올려준 역캠한테 상품 주자. 인맥 대전. 이 새끼 확실히 멍청해도 이런 방송적인 능력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누가 나올 때 너 요즘에 민심 안 좋냐? 아, 네. 까놓고 얘기할게. 우리 이거 짰잖아. 짰잖아. 아니 괜찮지 않아? 아니 근데 지금 노잼노잼 거려도 막상 데려오면 그래. 아니 막상 데려오면 오오오 이래. 오우야 이럴 수 있지. 아 나 역캠이 없는데 진짜. 나도 없는데 이거 존나 불리한데 이 형이 존나 개유리하지. 아 나는 있어요. 나 비싸게 있어요. 개유리하지. 역캠 있습니다. 원래 실현자 그러니까 딱 왔어. 자감이다 하면 몇 명 오는지 보는 거야. 체크하는 거야. 떨어질 수도 있어. 알아서 뭐 춤을 추는 필살기 역캠이 필살기 꺼내는 거야. 시청자 수 찍기로. 어 그래서 몇 명 찍은 제가지고 그 사람한테 여자한테 상품을 주는 거예요. 상금을 주던지. 아니면 걔네 와서 맞췄다. 시기 존나 감없네. 씨발 맞짱 씨발 왜 얘기하는 거예요. 와. 진짜 맞짱 갈래요? 역캠들 갈래 씨 전화자야 돼요 이 새끼. 혼자 얘기야 혼자 처음 내 병신. 일단 골든벨 이거 지금 아니야 이거 이거 애들 노잼한다고 안 해버리면 지금 다만 해도 노잼이다. 우리가 지금 뭐 할게 해도 다 노잼으로 말해. 이 새끼들 신선한 거 아니면 맞아. 아예 다 노잼이란 말. 그러다가 보잖아? 보면 와 이거 몰입해서 보고 채팅집에서 보고 있어요. 시청자 올라가고 있고. 야 얘네들은 그래. 그러면은 그 역캠을 데려와가지고 시청자를 찍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비밀로 썸네일을 잘 찍어야겠어. 썸네일 각을 다 따로따로 어떻게든 잡아야겠네.
아니지. 저 마이크. 네, 저희 잠시 상의했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뚝딱 컨텐츠 나옵니다. 나왔어. 바로 뚝딱 나옵니다. 예. 바로 나왔어. 진짜 5초 단계인데 컨텐츠 나왔어요. 네, 이건 솔직히 얘기하고 갑시다. 자,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그 컨텐츠. 아니죠. 즉석으로 한 거죠. 야, 저 이 새끼 같지 않습니다. 네, 이 새끼가 짠 거 맞아요. 뭐죠 그? 아 근데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아 이거 괜찮아요. 와 뭐야? 와 피트. 형 잘해놨네. 피트 대박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와. 야 이 새끼 근데 진짜 준비성이나. 와. 와 이 방송 몰입시키는 거는 이 새끼가 진짜 잘하긴 합니다. 형님들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 준비는 잘하지 진짜. 잠깐만 이렇게 만들면은 안 되는데. 우와 야 근데 이거 어떻게 했어? 대박이다. 저거 PPT로 그냥 할 수 있잖아. PPT로 영상까지 이렇게 틀로 짰네. 네. 개쩐다. 난 이건 몰랐어. 야 랄프야 이거 카피 좀 해라. 랄프가 카피할 게 생겼네. 자 이거 자 잠깐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준비할 때 우리 좀 기다려 주자. 천천히. 자. 대단합니다. 네, 일단 4개 찍은 다음에 한 사람 없으니까 4개 찍고 그다음에 야 이렇게 해주자. 우리 솔직히 지금 방 컨텐츠 끝냈잖아. 근데 바로 또 컨텐츠 들어가면 우리가 또 나은 거 또 정해야 돼. 차라리 여기서 두 명은 30분 시계 해주는 즉흥적인 게임 하자. 두 명은 좀 30분 정도 쉬어야 돼. 계속 컨텐츠 끝나면 몇 명은 쉬고 세 명이 하다 너무. 그럼 간단한 게임 눈치 게임 1 2 3 가자. 자 수고하세요. 아니 잠 아 이거 아니, 이거 다 같이 하지 타임 자기가 안 걸리는 게임 하면 안 되지. 눈치 게임이. 아니 여러분들 어제 개쓰레기야 갑자기 씨. 어제 말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그럼 콘텐츠 계속 갈 거야? 지금 타임 없이? 아 그러면 담배 한 잔 피고 올게. 담배 한 잔씩 피고 오자. 아니 얘들이 아니 어제 하면서요. 우리끼리가 어떤 그런 걸 원하나 봐. 연대. 그래, 해 그래 해. 뭐야 담배 줘. 저 24시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담배 피시잖아요. 아 피지. 아 예 안 피네. 안 피는 거 알아요. 갑자기 안 피다가 펴버리고. 야 그럼 담배 한 대 뭐 5분만. 순아 천천히 해 천천히. 어디 감? 너 좀 여기서 녹아내줄까? 아 얘가 좀 해봐라. 소라 여기서 한번 보여줘. 아 씨발 담배 피러 가는 새끼야. 존나 였던데 저 새끼도. 아 형님 하고 있습니까? 아니 아니 할 거야. 아 그래요? 아 다 지금 준비 다 됐습니다 형님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비호감 서든데 쓰고요. 일단 오면서 다 설명드릴게요. 아 맞다 룰 좀 설명 좀 해줘. 저 로고 좀 주세요 로고. 안 졸려? 아니 졸리지는 않는데 이거 해보니까 와 이 형님들 대단하다. 그냥 아무 말이나 막 씨부리는데 컨텐츠가 되네요. 그거는 이거 애들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아무렇게나 씨부리는데 컨텐츠가 되네요. 신기합니다. 역시 레벨로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색하다 하는데 안 어색해요. 왜냐하면 그 남순이 형이 저 어제 잘 챙겨주셔갖고 꿀잠 잤습니다 형님들. 그 매체수로 이게 채팅이 그 뭐지 물타기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네 어색하긴 한데. 아 몇 살이지? 어 저는 나이는 28살 닭띠입니다. 93년생. 형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2살. 어 저보다 4살 많으시네요 형님. 형님 혹시 실제 동생 있으세요? 아니 없는데. 가족 관계 어떻게 되세요? 엄마 있다며. 아그 동생 형 없고요? 응 위아래 없어. 너 위아래 있어? 예 저는 동생 두 명 있습니다. 없어 보이네. 저 장남이고 동생 두 명 있습니다. 아니 군대 갔다 왔어. 아, 군대는 다리가 안 좋아서 면제입니다. 형님 갔다 오셨죠? 나 갔다 왔죠. 아니 뭐 숨 막힌다라고 하시는데. 아니 비글지금은 뽑혀 기분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방송한 지 얼마 됐어? 저 방송한 지 그래도 5, 6년 됐습니다. 어, 좀 오래됐네. 네. 아. 비글즈 뽑히고 나서 근데 너무 좋았는데 무당감이 좀 심했는데. 아, 빛을 조금 더 좀 늦게 볼 수도 있어. 에이. 성태도 8년인가 10년 동안 아예 네. 빛을 못 받았다가 아, 딱 배트그라운드 딱 맛보고 그래서. 키가리죠. 뽀뽀하는 거 맞죠? 근데 그 뭐 욕도 잘하든 욕해도 돼 형한테는. 나는 편하게 연락해도 돼. 아 그래요? 아 근데 형 근데 저 매니저분들한테 하시는 거 보면 좀 무섭던데요? 아 나는 일할 때 확실하게 왜냐면 빨리 딱 성격이 딱 칼 같아서 한두 번 말했을 때 딱 안 되면 두 번 말했을 때 세 번 말했을 때 딱 화낸 스타일이야 딱. 한 번은 화 안 내. 아 그래요? 저
저도 그럼 한 번에 알아들은 화 안 내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난 너 되게 좋게 보는데. 아, 그래. 어, 되게 재밌지 않아요? 진짜? 막 이게 프레임이 막 프레임 누가 씌우냐에 따라 틀리는데 나 철봉 기록할 때도 존나 재밌게 봤어. 아, 그래요.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제 매니저분들한테 빨리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하길래 사실 좀 무서웠습니다. 아, 내 매니저한테만 그렇게 하는 거지. 다른 매니저, 나 다른 새끼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빨리 와 이 개새끼야. 놀려라 이 씨.